정치의 격동 속에서 왕건은 어떻게 통일대업을 이룩하였나? 고려 태조가 남쪽을 정벌한 것은 토지를 욕심내서인가 반역을 토벌하여 해서인가? 오직 반역을 토벌하려 했기에 한번 싸워 후백제 수천 리의 강역을 항복시킨 것이다. 그렇지 않았다면 고려 태조의 위덕일지라도 응당이와 같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 땅을 얻고 나서 원흉을 용서하였으니 인의로 시작하고 이익으로 끝낸 것이라. 어찌 심히 애석하지 않은가? 고려 태조가 후백제의 신검을 토벌하고도 그를 살려준 것에 대해 조선 후기 유학자인 유계가 평한 기록이다. 여기서 유계는 아버지 견원을 배반한 신검을 혹평하는 한편 그런 신검을 토벌하였기에 왕건이 쉽게 승리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고 역사의 주인이 된 것은 이 때문만이 아니었다. 신라 말의 난세에 나타나 궁예와 견원을 제치고 통일대업을 이룩한 것은 그 많은 노력과 자질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객관적 시각에서 왕건이 어떻게 후삼국을 통일했는가 분석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우리 민족의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생각하고 앞으로 민족의 재통일을 이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라 하겠다. 궁예, 견원, 왕건의 출현과 후삼국 시대의 성립 삼국을 통일한 신라는 하대로 접어들면서 통치제재가 와해되기 시작하였다. 김양상이 회공왕을 죽이고 선덕왕으로 즉위하여 하대가 시작된 이후 김경신과 김주원의 왕위 다툼은 김주원의 아들 김원창의 반란으로 이어졌다. 흥덕왕이 죽은 뒤에는 상대 등 김윤정과 시중 김명이 후계자 자리를 둘러싸고 싸움을 벌였다. 이 싸움에서 패배한 김윤정의 아들 김우징은 청해진 대사 장보고의 힘을 빌려 민회왕을 내쫓고 왕이 되었다. 이러한 와중에 귀족이나 사원은 불법적으로 백성들의 토지를 탈점하였다. 권력이나 문서 위조 고리대 등의 방법으로 농민들의 토지를 빼앗았던 것이다. 그러자 토지를 잃은 농민들이 유민화되면서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기 시 작했고 결국에는 889년 신라 진성여왕 3조세독촉을 계기로 농민봉기가 전개되었다. 이 농민봉기는 삽시간에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이 틈을 타 지방의 세력과 호족들은 농민들을 규합하여 중앙정부에 대항하였다. 그러다가 종국에는 이른바 후삼국 시대가 연출되었다. 견원이 세운 후백제와 궁예가 세운 태봉 그리고 종래의 신라가 각축전을 벌이게 되었던 것이다. 궁예는 신라의 왕실 출신으로 전한다. 기록에 따르면 그는 나면서부터 이빨이 있었고 태어나는 날 지붕 위에 상서롭지 못한 광채가 있었다. 그래서 왕은 사신을 보내 그를 죽이려 하였으나 계집종이 구출하여 도망하였다. 10여 세가 되자 세달사 지금 영월의 흥고사지로 추정나는 절에 들어가 살았는데 까마귀가 떨어뜨린 나뭇가지가 주발 위에 왕자 모양을 그렸다. 이에 그는 자부심을 품고 속세로 나왔다고 한다. 그는 891년에 죽주 경기도 죽산의 양길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그곳을 기반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원주 강릉을 거쳐 철원 금화 등지를 장악하는 대세력으로 발전하였다. 급기야는 양길까지도 격파하고 태봉을 건국하였다. 궁예는 집권 초기에는 사절들과 침식을 같이 하는 등 바람직한 지도자상을 보이기도 했다. 또 한편으로는 불교에 심취하여 자신을 미륵불이라 칭하고 아들들에게는 신광보살, 청광보살이라는 이름을 붙여주기도 했다. 이른바 미륵신앙을 이용한 전제정치를 지향한 것이다. 그러나 종교를 이용한 정치는 한계가 있었고 세월이 갈수록 궁예는 의심이 많고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었다. 많은 신하들을 죽인 것은 물론 자기 부인까지 살해하는 만행을 저질렀으며 신라에 대한 극심한 적대의식으로 신라를 멸두라고 부르고 신라에서 오는 자는 모두 죽였다. 이러한 파행적이고 흉폭한 행동은 더 이상 그를 왕좌에 앉아있지 못하게 하였다. 결국 궁예는 왕위에서 쫓겨나고 왕건이 추대되었다. 경원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경상도 상주 가은현 문경군 가은면에서 아짜개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아짜개는 원래 농민이었다가 뒤에 장군이 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삼국유사에 인용된 이재각기에서는 견원을 진흥왕의 후손이라 하였고 같은 책에 인용된 고기에서는 광주의 북쪽 마을에서 지렁이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그는 상주 출신인가 광주 출신인가? 삼국사기가 대체로 유교사관에 입각한 합리적인 사실만을 기록하였다고 볼 때 상주 태생이라는 설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광주 북촌에서 지렁이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설화는 지금의 전남 북지역의 주요 근거지를 두고 있던 견원이 만들어낸 것일 수 있다. 즉 그가 광주 지역에 토착민임을 내세워 그 지역 주민들을 포섭하려는 일종의 정치적 술책이 아니었나 하는 것이다. 견원은 체격이 장대하고 재주가 비범했다. 그는 농민봉기로 혼란한 시기에 신라의 군인으로 들어가 서남해안 지역을 지키다가
세력을 키워 무진주 광주를 점령하였다. 나아가 북쪽으로 진출하여 완산주 전주를 점령하고 드디어 후백제를 건국하였다. 그러던 중 나주 지역이 궁예에게 기부하자 이를 공격 탈환하기도 하였으며 덕진포에서 궁예 비하의 왕건과 전투를 벌이기도 하였다. 그 후 궁예를 내쫓고 왕건이 고려를 세우자 왕건과 관계를 갖게 되었다. 왕건은 송악계성 출신이었다. 그의 선대는 본래 고구려 계통으로서 남하 여계성 지역에 정착했다고 추정된다. 그리고 서해를 무대로 한 해상무역에서 부를 축적하여 호족이 되었다. 왕건의 증조할아버지가 바다를 건너온 당나라 숙종이라거나 할아버지 작재건이 서해 용왕의 딸과 결혼했다는 등의 기록은 선대의 해상무역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다가 왕건은 아버지 용건이 896년 궁예에게 귀순함으로써 궁예 휘하에서 활약하게 되었다. 왕건은 궁예 밑에서 양주 등지를 공략하고 이어 청주, 충주, 괴산, 남양 일대를 점령하는 대활약을 보였다. 또한 금성군 나주을 공략한 후 해군대장군에 임명되기도 하였다. 이후 그는 중앙에 올라와 수상격인 시중 직책에 있기도 했지만 궁예의 폭정이 심해지자 위험을 피하려 다시 나주에 내려가 전초기지를 수비하였다. 그러나 얼마 안 있어 다시 철원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홍류, 신승겸, 복지겸, 해안경 등 여러 장수들의 추대를 받아 왕위에 올랐다. 왕건과 견원의 힘겨루기 황건과 견원은 초반에는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다. 견원은 왕건이 왕으로 즉위하자 사신을 보내 공작깃으로 만든 부채와 지리산 대 나무로 만든 화살을 선물하였다. 또 고려의 영역을 공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다가 920년 태조 삼견원이 신라의 합천 초계를 공격하자 신라가 고려의 구원을 요청해 왔다. 이에 왕건이 원군을 보내 신라를 도 와줌으로써 둘 사이에 틈이 벌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의 본격적인 대결은 태조 8년 조물군 현재 지명 미상 전투에서 벌어졌다. 이 전투는 그전 해인 924년 견원 측의 선제 공격으로 시작되었다. 여기서 장군회선이 전사하는 등 전세가고 려측에 불리해지자 이금 해인 925년 왕건은 친히 군사를 거느리고 견원과 싸웠다. 그렇지만 승리를 결정짓지 못하자 화친을 맺고 서로 간의 인지를 교환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화친은 다음 해에 깨지고 말았다. 전년에 인질로 고려해온 진호가 병으로 죽자 견원은 진호가 살해당했다고 의심하여 왕건 측 인질인 왕신을 죽이고 고려의 영역이었던 공주를 공격하였던 것이다. 927년 왕건이 용주 예천을 선제 공격함으로써 다시 대립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군사력 면에서 볼 때 견원 쪽이 우세하였다. 그리하여 이에 견원이 신라에 침입하여 경혜왕을 살해할 때 왕건은 이를 구원하려다 죽을 위기를 맞기까지 하였다. 대구 부근의 공산전투에서 왕건은 친히 기병 5천명을 거느리고 출전하였으나 크게 패하여 후백 제군에게 포위되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자 대국 1등공 신이었던 신승겸이 장군 김낙 등과 함께 힘껏 싸워 태조를 피신시키고 전사하였던 것이다. 예종이 지은 도의장가는 이도 장군을 애도하는 노래이며 현재 대구시 점여동에 있는 표충사는 신승겸을 추모하는 사당이다. 그러나 왕건은 그 후 명주 강릉의 혼옥 왕순식으로부터 군사적인 도움을 받는 등 전열을 재정비하였다. 그리하여 태조 929년 12월부터 시작된 고창군 안동전투에서는 왕건이 크게 승리하였다. 이 승리는 그곳의 토착세력인 김선평, 권행, 장길 등의 도움도 크게 작용하였다. 현재 안동시 북문동에 있는 삼태사묘는 이들의 공적을 기리는 사당이다. 이 전투의 승리로 강릉에서 울산에 이르는 10일 여성이 고려에 기부하여 왕건의 세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와 더불어 이듬해에는 신라의 경순왕이 귀순할 뜻을 알려오기도 하였다. 이후 견원은 수군을 동원하여 몇 차례의 공격을 가했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더욱이 내부의 분열은 견원 측의 패배를 부채질하였다. 견원이 넷째 아들인 금강을 사랑하여 왕위를 전하려 하자 그 형신검, 용검, 양검 등이 난을 일으켜 아버지를 금산사에 유폐시키고 금강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이에 견원은 나주로 도망하여 왕건에게 귀순하였다. 곧이어 신라의 경순왕도 고려에 귀순함으로써 왕건의 후삼국 통일은 눈앞에 다가오게 되었다. 이제 남은 것은 신검과의 마지막 결전이었다. 이보다 앞서 왕건은 견원의 사위로서 승평군 승주를 지키고 있던 박영규의 내용을 약속받는 한편 반역한 자 식을 죽여달라는 견원의 청을 받고 결전에 대비하였다. 결국 왕건은 군사를 출동시켜 경북 선산군 해평면 1대 1, 2천을 사이에 두고 신검과 대치하게 되었다. 이때 왕건은 지형을 살피기 위해 도리사가 있는 산에 올랐는데 이런 연유로 지금 그 산을 태조산이라 하고
신검과 싸운 들판은 억양평야견씨를 제압한 들 또는 경상도 말로 억양이들이라 부르고 있다. 이때 고려 측에서는 중앙군은 물론 각 지역에서 온 군사들을 모두 동원하였다. 그 병력은 무려 9만 여명에 달하였다. 이 전투에서 신검군은 패배하여 황산군 지금의 논산군 연산면으로 달아났다. 완건군은 이들을 추격하여 살륙하였다. 이로써 완건은 왕위에 오른 지 19년 만인 936년 후삼국 통일의 위업을 달성하게 되었다. 완건은 승리를 기념하여 연산의 개태사를 세우고 이절의 뒷산 이름을 하늘이 도와주었다 하여 천호산으로 바꾸도록 하였다. 경원 자신도 이 전투에 참가하여 신검을 죽이려 하였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오히려 완건은 신검이 자의로 아비를 배반한 것이 아니며 끝까지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하여 살려주었다. 경원은 이를 분해하다 병이 나서 황산군의 어느 절간에서 쓸쓸히 최후를 맞이하였다. 지금 충남 논산군 연무읍 금곡리에는 견원묘라고 전하는 무덤이 황량하게 자리 잡고 있다. 민심 승패의 갈림길. 그렇다면 완건이 견원을 이기고 후삼국을 통일한 요인은 어디에 있는가? 반대로 견원이 완건과의 대결에서 패배한 요인은 무엇인가? 양자의 성격이나 정책의 일면을 비교하여 살펴보자. 견원은 앞서 본 대로 군사력 면에서는 완건보다 우세하였다. 견원의 군대는 궁예시대에는 물론이고 완건이 등극한 후 태조 13년 930까지 패배한 적이 별로 없었다. 또 외교 정책에서도 완건보다 한 발 앞서 있었다. 경원은 이미 900년 효공왕사부터 중국의 오월국의 사신을 파견하였다. 또 925년 태조 8에는 북중국의 후당에도 사신을 파견하여 활발한 외교활동을 벌였다. 이에 자극을 받은 완건은 926년에 와서야 후당의 사신을 보내기 시작하였다. 경원은 경예왕을 살해하여 민심이 떠나게 되자 이러한 외교활동을 이용하여 고려와 화친하고자 하였다. 927년 11월 오월국의 사신이 후백제에 와서 고려와의 화친을 권유하는 편지를 전하자 경원은 이를 고려에 보냈던 것이다. 이러한 우세에도 불구하고 경원이 패배한 것은 우선 백성들이 바라는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른 면은 기록이 없어 잘 알 수 없지만 관제의 면에서 볼 때 그는 신라의 제도를 그대로 답습하였다. 또 다른 요인은 후백제 정권의 내부 분열이었다. 부자나 형제 간의 권력을 다투었던 그들의 이기심은 경원 정권의 몰락을 초래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패배 요인은 신라인들의 민심을 얻지 못한 데 있었다. 그는 신라의 군인 출신이었으므로 신라인들을 포섭하기 위해서는 신라의 권위이며 상징인 왕을 등에 업어야 했다. 그런데도 그는 왕건에게 선두를 빼앗길까 염려하여 경예왕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그것은 신라의 신하로서 왕을 죽인 자기 모순이며 반역으로 간주되었다. 신라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민심까지도 점차 그를 떠나게 되었던 것이다. 완건이 견원에게 보낸 서, 신의 내용도 신하로서 왕을 시해했다는 비난이 주된 것이었다. 반면 완건은 신라에 대해 매우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였다. 이 같은 그의 정책은 그의 성격 때문이기도 했지만 궁예에 대한 반동 정책이기도 했다. 완건은 궁예의 극렬한 반신라 정책이 결과적으로 화를 자초했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리하여 처음부터 신라에 대한 유화 정책과 협조 관계를 유지하였다. 때로는 신라를 구하기 위하여 사지에 뛰어들기까지 하였다. 또 다른 성공 요인으로는 호족들에 대한 정책을 들 수 있다. 완건은 자신을 낮추고 상대를 높이는 겸양의 덕을 발휘하여 호족들을 포섭하였다. 또한 지지 세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각 지역 호족의 딸들과 결혼을 하기도 하였다. 때문에 그는 29명에 달하는 부인을 거느리게 되었다. 또한 중요한 호족들에게는 자신과 같은 왕성을 하사하여 가족과 같은 대우를 하였다. 반면에 호족의 자제를 개경에 머물게 하여 유사시 호족들을 견제하는 방책으로 삼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 많은 호족들이 귀순해 왔으며 급기야는 경순왕까지도 나라를 들어 바쳤던 것이다. 한편 완건은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정책을 강구하였다. 스스로 근검 절약을 강조하면서 과중한 세금을 감면해 주었다. 궁예 시절에는 수확의 반가량을 수탈해 갔지만 그가 즉위하면서는 수확의 10분의 1만 내도록 하였던 것이다. 흑창이란 기관을 설치하여 가난한 백성들에게 쌀을 나누어 주기도 했으며 억울하게 남의 노비가 된 자는 모두 풀어주고자 노력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여 진정한 민족사적 통일을 이루려는 포부도 가지고 있었다. 고구려의 수도였던 평양을 제 2의 수도로 삼아 북진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통일신라 때보다 훨씬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발해를 고구려의 후예국으로 생각하여 발해국에서 망명해온 세자 대광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맞이하였다. 이러한 정책으로 민심을 얻게 된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러나 그에게는 지도자로서 가져서는 안 될 생각도 일부 있었다. 그것은 그가 죽으면서 남긴 훈여 10조에서 찾을 수 있다. 10조 중 제8조의 내용을 보면 차현 이남 공주강 현재의 금강 밖의 사람들은 등용하지 말라는 구절이 있다. 이는 그 진위어부와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를 떠나 정치적 지도자가 지녀야 할 태도는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와 비교해보면 후삼국기의 역사 상황이 지금의 정치, 사회 상황과 크게 다 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치가는 지혜와 덕, 용기 등을 갖추어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일은 진정한 민심의 향방을 아는 것이다. 말로 만 민주. 민회를 내세워서는 안 되고 진정으로 백성들, 국민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나아가 사심이나 적대의식을 지향하고 같은 민족을 포용함으로써 민족의 재통일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1. 왕건의 출생과 성장. 아버지가 송구 오계성의 호족이며 궁예가 세운 태봉 봉봉국 신하였다는 사실 이외에 왕건의 조상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진 이야기는 거의 없다. 다만 조선 문종대의 정인지 등이 139권으로 편찬한 고려사의 고려 태조실록에서 발췌한 세대 조상들의 추존 묘호가 전해지고 있는 정도다. 고려를 세운 후 왕건은 증조부를 원덕대왕, 증조모를 정화왕후조부를 의조경강대왕, 조모를 원창왕후, 부친을 세조위무대왕, 모친을 위수광으로 추존했다는 내용이 그들에 대한 모든 기록이다. 다만 고려 의종 때 인물인 김관의의 편년통록 편고9에 실린 그들의 얽힌 민담들이 함께 전해지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는 왕전의 탄생설화도 실려있는데 이 이야기에는 신라말 도참사상으로 유명했던 승려도선 구료 이 등장하고 있다. 왕건의 아버지 용건 룡하 고려사에 기록된 정식 이름은 룡룡이와 이 목녀한 씨와 결혼하여 살림을 차린 곳은 송악산 남쪽 기슭이었다. 그들이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날 그들 부부에게 도선이 찾아왔다. 도선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고승일행에게서 풍수지리법을 익힌 후 귀국하던 중이었다. 도선의 당나라 유학설은 현재 정설로 인정되지 않는다. 도선은 용건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중얼거리듯이 말했다. 어허, 기장을 심을 터에 어찌 삼을 심었는가. 이 말을 들은 용건의 아내는 급히 남편에게 달려갔다. 그녀가 도선의 말을 전하자 용건은 급히 도선의 뒤를 쫓았다. 용건이 자신을 쫓아오자 도선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일러주는 대로 집을 지으면 천지의 대수에 부합하여 내년에는 반드시 슬기로운 아이를 얻을 것입니다. 아이를 얻으면 이름을 왕건이라고 하십시오. 도선은 봉투를 만들어 겉에 간단한 글귀를 적어 넣었다. 삼가글을 받들어 100번 절하면서 미래에 사만을 통합할 주인 대원군자를 당신에게 드리노라. 용건은 도선이 주는 봉투를 받아 100번 절하고 그가 시킨 대로 집을 짓고 살았더니 그달부터 아내에게 태기가 보였고 10달 뒤에 아이를 낳았다. 용건은 도선의 말대로 아이의 이름을 왕건이라고 지었다. 이때가 89년 1월이었다. 이 이야기는 김관의의 핀년통록에 기록된 내용을 고려사에 옮겨 적은 것이다. 사실인지 아닌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어쨌든 왕건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왕이 될 운명이었다는 것을 피력하고 있다. 이러한 운명론은 대개의 인물 설화가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형식이다. 왕건의 탄생설화에 도참사상으로 유명한 도선을 끌어들인 것은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편자의 극적 장치로 판단된다. 도선이 신라 말기에 살았던 실존 인물인 점을 부각시켜 왕건의 탄생에 얽힌 이야기를 역사적인 사실로 이끌어가려는 의도가 짙게 배어있기 때문이다. 도선과 왕건의 관계는 비단 탄생설화에만 그치지 않는다. 민재의 편년강목, 편년강목에는 왕건이 17세 때 도선이 다시 송악산을 찾아온 것으로 되어 있다. 왕건을 찾아온 도선이 말했다. 당신은 혼란한 때에 상응하여 하늘이 정한 명당에 태어났더니 삼국 말세의 창생들은 당신이 구제하여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도선은 왕건에게 군대를 지휘하고 진을 치는 법 유리한 지형을 선택하고 적당한 시기를 택하는 법 산천의 형세를 보고 이치를 헤아리는 법 등을 가르쳐 주었다. 이 기록 이외에 왕건의 어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는 더 이상 찾아볼 수 없다. 다만 고려사 제2태조 편에는 그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을 뿐이다. 그는 어려서부터 총명하여 지혜가 있고 용의 얼굴에 이마의 뼈는 해와 같이 둥글며 턱은 모나고 안면은 널찍하였으며 기상이 탁월하고 음성이 웅장하여 세상을 건질 만한 도량이 있었다. 왕건에 대한 이야기 중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것은 그의 청년기 이후의 삶이다. 그가 청년으로 성장한 900년을 전후한
한반도 상황은 한마디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란기였다. 신라는 진성여왕대에 이르러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져 국가의 통치력이 약화되고 재정이 바닥나 매일같이 백성들에게 세금을 독촉하고 있었다. 그러자 전국 각지에서 농민반란이 일어나고 도처에 도둑이 들끓어 민간경제는 극한으로 치닫게 된다. 8세기 말부터 간헐적으로 일어나던 농민봉기는 9세기에는 무장투쟁으로 발전했고 세기 마렵에는 농민들의 불만이 폭발하여 전국적인 농민봉기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왕건이 청년으로 성장한 10세기 초에 이르자 신라는 완전히 통치권을 상실하여 궁예 태봉과 견원의 후백제에 대부분의 영토를 내주고 경주 주변만을 가까스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시대를 흔히 후삼국 시대라고 일컫는다. 후삼국 시대는 궁예와 견원이 각각 태봉과 후백제를 세우면서 시작되었다. 태봉을 세운 궁예는 신라의 왕족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정권 경쟁에서 밀려난 세력이라 신라 왕실로부터 철저하게 배척을 당했던 모양이다. 그래서 궁예는 세속의 전력을 포기하고 일찌감치 세달사 세달수로 출가하여 중이 되었다. 하지만 신라의 국력이 쇠약해져 곳곳에서 반란 세력들이 일어나자 그는 환속하여 권력가로서의 길을 모색하기에 이른다. 궁예가 891년 진성여왕 5년 처음 찾아간 사람은 죽주지 금해 안성축산에서 봉기한 기원이었다. 당시 기원은 반란군을 형성하여 경기 지역에서 막강한 세력을 과시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원은 성격이 거만하고 부하들을 함부로 다루는 인물이었다. 궁예는 이에 불만을 품고 이듬해 기원의 부하들과 함께 양길에게 투항하였다. 양길은 당시 북원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는데 궁예가 많은 부하들을 데리고 투항해 오짜그를 환대하였고 군사를 나누어 주어 북원 동쪽 지역을 공략하도록 하였다. 강원도 동쪽 지역을 맡은 궁예는 누차에 걸쳐 승전을 거듭한 끝에 894년에는 명주 지금의 강릉 땅을 완전히 차지하였고 군사의 수도 3,500명에 이르렀다. 그 후에는 양길과 손을 끊고 10여 개의 군현을 점령하여 철원을 거점으로 정하였으며 895년에는 내외의 관직을 정하고 국가체제를 갖추기 시작했다. 왕건의 부자가 궁예 밑으로 들어간 것은 이 시기쯤이었다. 왕씨 일가는 당시 송악계성의 대호족이었는데 궁예의 세력이 날로 커가자 마침내 부하들을 이끌고 896년 그에게 귀순하였던 것이다. 왕건 부자의 귀순으로 궁예는 송악을 비롯한 황해도 일대를 장악하게 되었고 898년에는 거점을 철원에서 송악으로 옮겼다. 그리고 이듬해 양길과 싸워 승리함으로써 충청 경기 황해 강원 등 신라 북부 지역을 장악하였다. 세력이 이렇게 커지자 궁예는 마침내 901년에 고구려 부흥과 신라 타도를 표방하며 후고구려를 세우고 왕이 되었다. 그가 국호를 후고구려라고 칭하게 된 것은 신라 북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던 사람들이 대부분 고구려 유민이고 신라에 대해 많은 불만을 품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후고구려라는 이름은 오래가지 못한다. 궁예는 구벽이 점차 강화되자 후고구려라는 이름을 버리고 마진이라는 국호를 채택하였다. 또한 독자적인 연호도 사용하였으며 정부의 관제도 새롭게 편성하여 국가적인 면모를 강화한다. 궁예는 905년 도읍을 다시 철원으로 옮겼으며 911년에는 국호를 태봉으로 바꾸었다. 이렇게 하여 궁예는 완전한 기틀을 갖춘 새로운 국가를 탄생시키는 데 성공했다. 태봉과 더불어 후삼국 구도를 이룬 또 하나의 세력은 견해내 후백제였다. 견해내 본래 성은 이씨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설에는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말도 있다. 이는 그의 아버지 아짜게 아자게가 진흥왕의 후손이라는 내용을 남기고 있는 이재각이 이리고 펀노의 기록에 근거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기록의 사실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견해내 성을 이씨로 보고 있다. 아짜게는 상주가은년 지금의 문경의 농부였으나 나중에 장군이 되었으며 견해는 그의 장자였다. 체구가 장대하고 무예가 출중했던 그는 혼란한 전국을 틈타 세력을 형성할 요량으로 무장이 되었고 서남 해안의 변방 비장으로 있으면서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라는 망국적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진성여왕이 등극하면서 총신들의 횡포로 나라의 기강이 문란해지자 곳곳에서 반란이 일어나 세력을 형성했고 경원도 892년 지금의 광주를 점령하여 스스로 왕이라 칭하였다. 왕이 된 그는 원주에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양길에게 비장벼슬을 내리는 등 초적 세력을 끌어안으면서 힘을 키웠다. 그리고 마침내 구시병년에 지금의 전주를 도읍으로 정하고 국호를 후백제라 하였다. 궁예와 견인이 각각 태봉과 후백제를 세움으로써 한반도는 이른바 후삼국시대로 접어들었다. 후삼국구도 속에서 신라는 점차 멸망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
하지만 천년을 지배한 신라 왕족의 영향력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다. 나라는 비록 망해가고 있었지만 백성들은 여전히 신라의 왕을 그들의 왕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심은 후삼국 구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후삼국 시대는 견헨이 나라를 세운 892년부터 고려가 재통일을 이룩한 936년까지 약 44년간 지속된다. 후삼국 초기의 주도 세력은 후백제였다. 후백제는 나주지, 역을 제외한 전라도, 전 지역과 경상도의 진주 합천 등 서남부 지역 그리고 동으로는 상주 북으로는 청주 및 공주에 이르기까지 영토를 확장시켰다. 후백제가 이처럼 곡창지대를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데 반하여 태몽은 경기도 황해도 강원도 충청 북부 등의 산악지대를 중심으로 활동하였다. 이는 견헌이 정규군을 중심으로 세력을 형성한 데 비해 궁예는 초적의 무리와 지방호족을 연합한 세력이었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궁예가 힘을 정비하여 후백제의 곡창지대를 공격하기 시작하면서 판세는 조금씩 변해갔다. 궁예가 후백제를 공략할 수 있었던 것은 왕건이라는 뛰어난 장수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왕건은 병법에 밝았을 뿐만 아니라 덕망이 높고 추종자도 많았다. 왕건의 뛰어난 성품은 백성들에게 좋은 평가를 얻었고 싸움에서도 유리한 입지를 확보하는 대지대한 역할을 했다. 그는 충주와 청주 등의 충청도 지역과 경상도의 상주를 점령하여 태봉의 세력권을 넓혔으며 나주를 공략하여 후백제의 배후를 위협하고 중국과의 백길도 차단하는 데 성공했다. 이렇게 되자 후백제는 태봉과 신라에 의해 사방이 가로막히고 말았다. 태봉이 나주를 점령하여 후백제 세력을 위축시키자 그 공로는 왕건에게로 돌아갔고 이때부터 왕건은 궁예에 이어 명실상부한 태봉의 제2인자로 자리를 굳히게 된다. 제2. 궁여의 몰락과 왕건의 고려 건고. 시간이 흐르면서 후삼국 구도는 완전히 굳혀지는 듯하였다. 하지만 태봉에서 내분이 일어나 이들 간의 관계는 다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왕건의 활약으로 태봉은 후삼국 구도를 주도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왕건의 지위도 점차 격상되어 913년에는 파진창 겸 시중으로 임명되었다. 왕건의 지위가 시중에 이르자 주변에는 그를 시기하는 무리들이 생겨났다. 궁예는 변덕이 심한 편이었고 성격도 포악했다. 왕건은 궁예의 그런 성격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칼을 겨누게 될 것이라고 판단했던 모양이다. 위기감을 느낀 왕건은 궁예에게 변방으로 보내줄 것을 청하였다. 변방에 나가 있는 것이 중앙에 있는 것보다는 안전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다. 그는 변방을 다니며 세력을 형성한 장군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변방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왕건의 간청에 따라 궁예는 그로 하여금 다시 수군을 지휘하게 하였다. 왕건이 수군을 맡게 되자 한때 나주 지역을 압박해 오던 후백제 군사들은 다시 위축되었다. 왕건이 나주 지역을 완전히 회복했다는 소리를 듣고 궁예는 나의 여러 장수들 중에 누가 이 사람과 비길만 하겠는가 하면서 왕건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궁예는 한편으론 왕건의 세력과 입지가 강화되자 점차 위협을 느끼고 있었다. 이 때문에 궁예는 왕건을 급히 소환하여 선수를 쳤다. 왕건에게 역모 혐의를 씌워 위협을 가했던 것이다. 궁예는 평소 스스로 사람의 마음을 읽는 비상한 재주가 있다고 떠버리곤 하였다. 터무니없는 독심술을 근거로 그는 이미 수백 명의 장수와 신하들을 죽인 상태였다. 그들은 한결같이 역모죄로 몰려 죽었다. 궁예의 처벌은가 혹했다. 심지어는 여자의 음부를 불에 달군 쇠방망이로 찔러 연기가 입과 코로 나오도록 하는 형벌을 가하기도 하였다. 이런 사태를 수도 없이 목격한 왕건은 궁예의 느닷없는 역모설에 바짝 긴장했다. 하지만 왕건은 그런 내면을 드러내지 않고 태연하게 대처했다. 이때의 상황을 고려사는 다음과 같이 묘사하고 있다. 하루는 궁예가 태조, 태축 왕편들 대궐 안으로 급히 불러들였다. 그때 궁예는 처형시킨 자들로부터 몰수한 금과 봄을 가재도구 등을 점 검하고 있었다. 태조를 보자 그는 성난 눈으로 노려보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다는데 이 말이 사실인가? 이 말에 태조의 얼굴빛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태조는 오히려 태연하게 웃으면서 대답했다. 어찌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에 궁예가 다구치며 말했다. 그대는 나를 속이지 말라. 나는 능히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다. 지금 곧 정신을 집중시켜 그대의 마음을 꿰뚫어 보리라. 궁예는 눈을 감고 뒷짐을 지더니 한참 동안 하늘을 우러렀다. 이때 최영이 옆에 있다가 고의로 붓을 떨어뜨리고는 그것을 줍는 척하면서 태조에게 귀엔말로 속삭였다. 장군 복종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말을 듣고 태조는 거짓으로 역모를 인정하였다. 사실은 제가 모반을 계획하였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태조의 이 말에 궁예는 껄껄 웃으면서 말했다. 그대는 과연 정직한 사람이다. 궁예는 이렇게 말하면서 꽃 그문으로 장식한 말 안장과 굴레를 태조에게 주었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였다. 그대 다시는 나를 속이려 들지 말라. 고려사는 왕건이 이렇게 거짓으로 모반 객혁을 인정하여 목숨을 건졌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궁예는 처음부터 왕건을 죽일 생각이 없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왕건의 충성심을 시험하면서 더욱 확실하게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것 같다. 그러나 궁예의 이 같은 행동은 왕건에게 더욱 위기감을 느끼게 하였다. 그러던 차에 흑류 배영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을 찾아와 모반을 도모하자고 하였다. 왕건은 망설이다가 부인 유씨의 설득에 힘입어 마침내 군사를 모아 왕성으로 향하였다. 왕건이 군사를 몰고 왕성으로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궁예는 싸워봤자 승산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는 변복을 하고 왕성을 몰래 빠져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하지만 사녀를 전전하다 허기를 이기지 못해 남의 보리 이삭을 잘라먹다 들켜 강원도 평강에서 살해되었다. 918년 무인년 F월 병진일 왕건은 드디어 왕으로 등극하여 국고를 고구려의 뒤를 잇는다는 의미에서 고려 흑 훈나하고 연호를 천 변 변 패 별라고 하였다. 고려라는 명칭은 고려 건국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고려는 어원적으로 볼 때 고구려와 다른 말이 아니기 때문이다. 고구려 고때 훈자는 명칭의 유래를 살펴보면 그것은 쉽게 확인된다. 고 아이과는 한자어에서 높여서 부르거나 또는 미칭으로 덧붙일 때 쓰는 접두사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뜻이 없다. 굳이 뜻을 붙이려고 한다면 위대한 숭고한 고시에 등의 형용사로 해석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구려 갸 훈능고 구려어로 성 티 료 고을 등을 의미하는 흘, 골, 구루 등을 음차한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는 고시에 곱필 때 대한 성분 등으로 풀이되고 고려는 고 구려의 줄임말이거나 구루에 대한 한자식 표기로 볼 수 있다. 고려와 고구려가 고구려에 대한 같은 명칭이라는 사실은 고려 건국 이전의 일을 다루고 있는 편년통록의 왕건 조상들의 얽힌 설화에서도 확인된다. 왕건의 조부작재건 장려구 이 배를 탔을 때 중국인들이 그를 향해 이미 고려인이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 역사서들도 고려와 고구려를 같은 나라로 표기하고 있으며 일련의 삼국유사에서도 고구려를 고려라고 표기하고 있다. 이런 사실을 근거로 볼 때 코리아 앤 제로, 미아나 꼬레 큐얼 등의 알파벳식 명칭도 고려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고구려를 지칭한 것으로 판단된다. 고구려 시대에 이미 고구려는 고려라는 이름으로 인도나 티벳뿐만 아니라 중국 서쪽 세계에 알려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시 중국인들이 고구려하고 멸을 같은 이름으로 인식한 가운데 인도 개통 승려인 마라난타나 무코자가 중 국을 거쳐 불교를 전하기 위해 고구려를 방문하고 돌아간 사실을 통해서도 이는 증명된다. 또한 고려 성립 이전에 고구려 유민 출신 고선지 -755년과 사라센 군대를 맞아 싸울 때 그가 고려인 또는 고구려인이라는 사실이 아라비아 세계에 전해졌을 가능성도 높다. 피 고려 전국에 반부한 인물들. 왕건은 고려를 건국한 지 4일 만에 반란이 일어나 죽을 꼬 비를 넘긴다. 반란을 일으킨 사람은 마군 장군 환성길이었다. 그는 왕건과 함께 고려 건국에 참혹한 인물이었는데 아내의 제의에 따라 왕권을 노리고 반가를 도모하게 된다. 환성길의 역모 계획은 마군장 복지겸에 의해 발각되어 왕건에게 보고되지만 왕건은 증거가 없다 하여 무마시킨다. 그 틈을 노려 환성길은 50여 명의 병사들과 함께 내전을 침입하여 신하들과 회의를 하고 있던 왕건에게 칼을 겨눈다. 그러나 왕건이 태연한 태도를 보이며 전혀 겁을 먹지 않자 복병이 있을 것으로 판단하여 지레 겁을 먹고 도망친다. 결국 그는 근위병들의 추격을 받아잡혀 처형당하고 그의 동생 환양식도 같은 혐의로 잡혀 죽었다. 이들 형제 이외에도 청주 출신들이 역모를 도모하기도 했다. 청주 출신 순군리 임충기를 비롯하여 대청규 강기라차 경종 등이 반역을 도모하고 청주에 가서 반란을 일으킬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복지겸의 정보망에 걸려들었다. 역모 혐의가 탄로나자 이들은 모두 도망하였는데 대청규를 제외한 나머지 세 사람은 붙잡혔다. 왕건은 이들을 모두 죽이려 하였지만 청주 출신 수와 현률 이 왕건을 만류했다. 현률은 역모 일당 중 경종이 청주 성주 공직의 처남이라고 밝히면서 만약 그를 죽이면 청주성이 반기를 들게 될 것이기 때문에 공직의 반가를 막기 위해서라도 역모 혐의자들을 죽이지 말고 회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왕건은 혈룰의 주장이 옳다고 판단하여 그들을 놓아주려 하였다. 하지만 마군대장군 염상진이 이를 극구 반대하고 나선다. 염상진은 경종이 이미 오래전부터 역모를 계획하고 있었으며 그 증거로 경종이 최근에 자신의 조카를 청주로 데려가려 했다는 사실이 있었음을 피력한다. 당시 지방성주들은 자신의 아들을 도성의 볼모로 남겨두어야 했는데 이것은 원래 궁예가 반란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대비책이었다. 청주 성주 공직의 아들 역시 이런 이유로 도성에 머물렀는데 공직의 아내는 이 때문에 항상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리고 동생 경종에게 은밀히 아들을 데려올 것을 지시했다. 볼모를 데려간다는 것은 곧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경종이 조카를 데려갈 계획을 세운 적이 있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부터 역모를 계획했다는 것을 뜻한다. 왕건은 염상진의 주장을 듣고 결국 경종을 비롯한 역모 혐의자들을 모두 죽이게 된다. 왕건을 위협한 또 한 사람은 은커공주 성주 이흔함이었다. 이흔함은 왕건 이 궁예를 내쫓고 왕이 되자 응주 성주를 포기하고 철원으로 상경한다. 이 때문에 응주는 후백제의 손아귀에 들어가게 된다. 이흔함은 원래 궁예 집권 말기의 장수가 되어 응주를 점령하고 그곳 성주로 있었던 인물이다. 그는 궁예에 대한 충성심이 깊었고 궁예 또한 그를 매우 총애했다. 따라서 그는 궁예를 쫓아내고 스스로 왕위에 오른 왕건을 용납할 수 없었다. 왕건은 이흔함의 그런 태도가 무척 신경에 거슬렸지만 그가 응주성을 포기한 것에 대해 문책하지는 않았다. 한때 같은 장수였던 그에게 충성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벌을 내리기엔 명분이 너무 부족했던 것이다. 그때 이흔함의 이웃에 살던 수의 형대령 염장의 고변이 일었다. 이흔함이 역모를 도모하기 위해 세력을 결집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왕건은 이 말을 듣고도 쉽사리 이흔함을 잡아들이지 않았다. 대신 염탐군을 보내 이흔함을 감시하도록 했다. 그리고 곧 이흔함의 역모와 관련한 염탐꾼의 보고가 들어왔다. 염탐꾼의 말에 따르면 이흔함의 처환씨가 변소에서 나오면서 한숨 섞인 어조로 남편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않으면 나도 화를 입을 텐데 하고 말했다는 것이었다. 이것을 빌미로 왕건은 이흔함을 잡아들여 시장 바닥에서 목을 베게 하고 그의 재산을 몰수하였다. 이흔함의 역모 사건은 조작된 흔적이 역력하다. 이흔함이 역모 계획을 땄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지만 왕건은 궁예의 측근인 그가 철원에 머무르면 민심이 동요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사람들이 모두 보는 저잣거리에서 그의 목을 베게 했다. 이흔함 입장에서 보면 왕건은 섬기던 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한 역적이었기 때문에 적어도 왕건 밑에서 신하 노릇을 하지 않은 것은 당연했다. 그가 웅주성을 포기하고 철원으로 돌아온 것도 바로 그런 의미였다. 만약 역모를 도모하고자 했다면 차라리 응주성을 중심으로 세력을 규합하는 편이 더 현실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안전지대인 응주성을 버리고 흘홀단신 철원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가 전혀 역모할 뜻이 없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흔함 사건은 철원 지역의 정서가 왕건에 대하여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왕건이 도성을 철원해서 배경으로 옮겨간 것도 바로 이러한 불안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5. 삼국구도의 종말각 고려쇠 민족통일. 고려를 건국한 왕건은 이듬해 1월 도성을 송역의 성으로 옮긴다. 철원은 궁예의 터전이기에 대다수의 철원 주민들은 왕건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러한 반감은 왕권을 위협하는 요소였기에 왕건은 자신의 지지 기반이 있는 송악으로 도성을 옮겨 왕권을 안정시키고 민심을 수습할 요량이었다. 그러나 왕건의 입지는 그다지 튼튼하지 못했다. 태봉은 궁예를 구심점으로 이뤄진 호족연합국가였는데 궁예가 사라지면서 자연히 호족들 간의 결집력은 약해졌다. 왕건은 이 때문에 내부적으로는 항상 호족들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처지였고 외부적으로는 더욱 강성해진 후백제를 상대해야만 했다. 하지만 왕건은 특유의 유화적인 성품을 앞세워 이러한 내외적인 문제를 능숙하게 해결해 나간다.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 각 지역의 유력한 인물들과 결혼을 통한 인척관계를 맺는 한편 후백제와 신라에 대해서도 유화적인 태도를 보였다. 왕건의 유화정책의 견해도 호의를 보였다. 호전적인 궁예보다는 왕건이 상대하기 편하다고 판단한 견원은 고려 건국을 축하하는 사절단을 보내기도 했고 몇 번에 걸쳐 신하들 간의 교류를 추진하기도 하였다. 견해는 내심 오랫동안 지속된 전쟁으로 흉흉해진 민심을 안정시키고 동시에 중국, 일본 등과의 외교 관계를 통해 국가적 면모를 일신하여 자신을 한반도 지역의 맹주로 인식시키려는 노력에 박차를 가하고자 했다. 한편 신라도 왕건에게 호의를 보였다.
몰락의 길을 걷고 있던 신라는 신라 장수 출신인 까닭으로 역적으로 인식하고 있던 견원보다는 호족 출신인 왕건을 더 믿을 만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었고 그 때문에 은근히 고려에 의지하려는 경향을 내비쳤다. 고려 건국 이후이 몇 동안은 이러한 평화가 지속되었다. 하지만 H0년 견헨이 신라 지역인 합천을 침범함에 따라 평화는 깨지고 말았다. 합천의 대하성이 무너지자 신라는 진주 거창 산청 등의 경상 서부와 북부 지역에 대해 위협을 느꼈고 후백제의 통일 정책은 더욱 가속화되는 양상을 띄었다. 이 때문에 경상 북부 지역의 호족들이 불안을 느낀 나머지 고려에 투항하였다. 후백제의 신라 침공에 대해 불쾌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던 고려는 925년조 물성 경상 북부 싸움을 시작으로 후백제를 견제하기 위한 전장에 돌입한다. 하지만 이 전쟁은 팽팽한 힘의 균형을 이루며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이에 고려와 후백제는 휴전을 선언하고 화의를 맺었다. 화의조 건으로 서로 인지를 교환했는데 경헌은 처의 친족인 진호를 고려에 보냈으며 왕건은 육촌 동생인 왕신을 후백제에 보냈다. 그러나 두 나라 간의 화의조약은 이듬해 고려로 갔던 진호가 병으로 죽으면 섞여지고 만다. 경헌은 진호의 죽음을 독살로 규정하고 인질로 잡고 있던 왕신을 죽인 후 공주성을 기습하였다. 이로써 고려와 후백제 간의 본격적인 통일전쟁이 시작되었다. 고려와 후백제의 싸움이 시작되자 신라는 고려를 응원했다. 경혜왕은 경헌 이 약속을 어기고 군사를 일으키면 하늘이 그냥 두지 않을 짓이라고 하면서 왕건을 지원할 뜻을 비쳤다. 고려와 후백제가 막 전쟁 상태에 돌입했을 때 북방에서는 거란족이 침입하여 발해를 멸망시켰고 발해 유민들이 고려로 몰려들었다. 발해 유민이 고려로 몰려든 덕분에 왕건은 병사의 수를 늘릴 수 있었고 견헌과 의싸움에도 그들을 동원하게 된다. 한편 전쟁 과정에서 견헌이 경주를 침범함에 따라 신라 백성들의 김정은고 여에 더욱 우호적으로 변해갔다. 7년 9월 견헌은 경상 북부를 공략하다가 갑자기 진로를 바꿔 영천을 거쳐 경주를 기습하였다. 경주를 장악한 그는 경혜왕을 비롯하여 많은 왕족들을 죽이고 김무를 신라왕으로 안인다. 신라는 견헌이 경주로 향해 온다는 전가를 받은 즉시 고려의 원병을 요청했지만 고려 원병이 도착하기 전에 경주는 함락되고 말았다. 경주를 유린한 견헌은 고려 원병을 의식한 나머지 급하게 말머리를 돌려 퇴각하던 중 0580산에서 고려군과 일대 격전을 벌이게 된다. 견헌은 공산 싸움에서 고려군을 대파한다. 고려군은 이싸 움에서 수천 명의 군사를 잃고 개국공신 신순겸 김낙 등의 뛰어난 장수들도 전사했다. 왕건은 이 싸움에서 겨우 목숨만을 건진 채 개경으로 후퇴하였다. 공산 싸움 이후 고려의 힘은 열세에 놓이게 되고 경상도 서부 일대가 견헌의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견헌은 오히려 경상도 주민들의 원성을 사게 되어 더 많은 적을 양산하는 결과를 빚는다. 견헨 병사들의 노략질에 분노를 느낀 경상 북부 일대의 호족들이 대거 고려로 발길을 돌렸던 것이다. 한동안 열세에 놓여있던 고려는 경상도 고 마지금의 안동 병상군 싸움을 계기로 전세를 바꿔놓는 데 성공한다. 밀고 밀리는 공방전을 계속하던 고려군은 한때 완전히 수세에 몰리지만 유금필 장군의 활약에 힘 입어 후백제군 8천여 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둔다. 경산 싸움 이후 급격히 힘이 약화된 후백제는 이러한 힘을 열세를 회복하기 위해 서해안 일대를 공략하지만 그다지 큰 성과를 얻지 못하고 그러는 가운데 양국 간의 전쟁은 한동안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다. 이때를 이용하여 왕건은 고려에 투항해온 제암성 경북진보 장군 선필의 주선으로 경주를 방문하는 성과를 올린다. 왕건이 경주를 방문하자 경순왕 김무를 비롯한 신라 세력들의 고려에 대한 신뢰도는 더욱 높아져 강릉과 울산의 백심 여성이 고려에 투항하는 등 호족들의 투항도 줄을 이었다. 고려가 이처럼 유화책을 통하여 국력을 신장시키고 있을 무렵 후백제에서는 견헌 아들들 간의 내분이 가속화된다. 견헨에게는 장남 신검을 비롯하여 양검, 용검, 금강 등의 네 아들이 있었는데 넷째 아들 금강의 대한견헌의 신뢰가 두터웠다. 이를 시기한 나머지 세 아들은 935년 3월 급기야 반가를 일으켜 금가을 죽이고 견헌을 금산사에 유폐시켜 신검을 왕위에 올린다.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헌은 그해 6월 간신히 탈출하 청나 주의 고려 진영에 몸을 맡긴다. 왕건은 고려에 투항해온 견헌을 유금필로 하여금 데려오게 하서 환대하고 개성에 머물도록 하였다. 고려에 투항한 견헌에게 후한 대접을 하는 것을 목격한 경순왕도 그해 1, 1월에 고려에 항복하게 됨으로써 신라의 천년 왕국도 종막을 고하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왕건은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936년 9월 8만 7천명의 군사를 이끌고 신검을 응징하기 위해 출병한다. 이때 출병한 왕건의 군사는 고려군 4만 3천명과 지방호족 밑발의 유민으로 구성된 연합군 4만 4천명으로 명실공히 민족연합군이었다. 고려연합군과 신검의 부대가 처음 싸운 곳은 일산선산이었다. 이곳에서 신검은 연합군에게 대패하고 완산주로 퇴각했다. 그리고 연합군이 추격을 계속히 이어 황산합군 이탈령을 넘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신검은 항복할 수밖에 없었다. 왕건은 완산주에서 정식으로 신검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마침내 민족통일의 대업을 완수하였다. 신라의 통일이 당나라의 외세를 빌어 이룬 것이라면 고려의 통일은 민족 대 화합적 차원의 자주적 민족통일이었다. 이 민족통일의 주 도세력은 왕건을 중심으로 한고려 건국 세력이었다. 하지만 통일전쟁이 지속되면서 926년에 거란에게 멸망당한 발에 유민이 합세했고 또한 신라 왕실과 백성들도 이에 호응하석 연합군에 가담했으며 후백제를 세운 견인까지 끌어안음으로써 명실공히 민족 대화합을 이룬 가운데 통일을 성사시켰다. 고려는 이처럼 한반도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적으로 일궈낸 최초의 통일국가였다. 고려의 통일로 말미암아 한민족은 단일민족으로 단일문화를 형성한 국가를 이루게 되었으며 한반도의 문화 중심지도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가게 되었다. 개성이 문화의 중심지가 됐다는 것은 경주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던 신라 문화를 전국적으로 확대시켰다는 의미이자 동시에 고구려 문화를 회복할 기회를 맞이했다는 뜻이다. 뿐만 아니라 고려가 고구려의 고토 회복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꾸준히 북진 정책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는 것도 고려 건국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티. 버조왕평과 민족도 택퇴. 멸정의 딘리 슬련 엔스리년 재위기김. 918년 6월 엔스리년 5월. 근년일. 견원을 몰아내고 후백제의 두 번째 왕이 된 신검의 항복을 받아내므로써 왕건은 외세에 전적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인 통일을 이룩해냈다. 이는 대외적으로 고려의 위상을 한층 더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고 대내적으로는 대화합을 바탕으로 한 단일민족국가의 기틀을 확립한 것이었다. 그러나 통일국가를 이룬 왕건에게는 두 가지의 중요함과 재가 남아있었다. 첫째는 지방호족 세력을 중앙으로 결집시켜 중앙집권적 지배체제를 확립하는 일이었고 둘째는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확인시키기 위한 고구려 고토의 복운동을 전개하는 일이었다. 비록 통일을 일궈내기는 했지만 통일국가 고려의 초기 형태는 호족연합체적 성격이 짙었다. 따라서 통일 이후에도 지방호족들은 여전히 독자적인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것은 언제나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로 작용했다. 게다가 왕건과 함께 고려 건국에 참여한 장수들 역시 사병들을 거느리고 있는 무시할 수 없는 세력으로 성장해 있었다. 왕건은 통일 이전부터 이들과의 유대를 강화하기 위해 이른바 혼인정책이라는 화합책을 펼치고 있었다. 고려 건국 초기의 왕건은 정주의 멋사는 씨, 평 간평산의 유덕합 씨, 경주의 김 씨, 황주의 황보 씨, 광정강 러왕 씨, 충주의 워펠펑 등지방 호족의 딸들과 혼인하여 그들을 왕우나 부인으로 맞아들였다. 여기에다 통일 무렵에는 의성의 홍 씨, 평산의 박 씨, 신변 신천의 돌독가 씨 등이 더해져 왕건의 후비는 총 29명이 되었다. 왕권한 정책의 일환으로 실시한 이러한 혼인정책은 적어도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왕건에게는 좋은 안전장치가 될 수 있었다. 확고한 지배체제를 확신하지 못한 왕건은 중앙집권체제로 전환하기 위함과 정으로서 호족의 힘을 국가조직으로 집중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라고 판단했고 혼인정책은 그것을 위한 수단이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혼인정책은 그가 죽고 난 뒤 고려를 왕건다 루베 각축장으로 몰고 가게 된다. 각기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난 이복 형제들을 전면에 내세운 호족들의 왕권 경쟁으로 고려 왕실은 피비린내 나는 살육전에 휩싸이게 되는 것이다. 그 같은 미래상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왕건은 혼인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 혼인정책은 강력한 통치체제를 갖추지 못했던 그가 그나마 고려를 하나의 통일된 국가로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책이었기 때문이다. 왕건은 호족들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혼인정책 이외에도 호족들에게 왕씨성을 내려 의제 FC, 따 가족관계를 형성하기도 했다. 왕건이 이처럼 호족들을 혈연과 성씨로 묶어놓으려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뿐이었다. 그가 바라는 것은 오직 통일국가 고려의 정치적 안정이었고 장기적으로는 중앙집권적 체제를 확립하는 것이었다. 통일 중심적인 정치 이념과 유화적인 성격에 바탕한 왕건의 일관된 화합정책은 고려를 하나의 단일민족국가로 유지시키는 구심체였다. 따라서 왕건의 혼인정책은
단순한 호족 달래기 차원의 정치적 수단을 넘어서서 민족대화합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민족대화합책과 아울러 왕건이 추진한 또 하나의 수건시업은 고구려 고토의 복운동이었다. 고려가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만방에 천명한 만큼 왕건의 헨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해야 할 대과제가 남아있었다. 이를 위해 938년 3천여 호를 데리고 귀순 한 발해인 박승을 받아들이는 등 발해의 유민들을 적극 유치하고 평양에 서경을 설치하여 북진정책의 전진기지로 활용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은 왕건의 북진정책을 쉽게 용납하지 않았다. 요동지역에는 강성해진 거란이 버티고 있었고 거란과 고려 사이에는 여진족이 세력을 키우고 있었다. 왕건은 고구려의 옛 땅을 회복하기 위해 말년까지 강력하게 북진정책을 추진했으나 만주를 회복하는 데는 실패했다. 하지만 고려의 강력한 북진정책은 서쪽에서는 청천강, 동쪽에서는 영흥 이북까지 여진족을 몰아내는 성과를 거뒀다. 비록 청천강에서 영흥에 이르는 일부 지역만을 회복한 것이지만 호족연합체 성격이 짙은 당시 고려체제를 감안할 때 이는 획기적인 결과였다. 청천강에서 영흥을 경계로 그 이북지역은 비록 넓은 영토였지만 농토가 비좁고 지형이 거칠며 기후도 좋지 않아 사람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한 곳이었다. 태조 실콕 3하이 때문에 아직 중앙집권체제를 확립하지 못한 고려로서는 여진과의 숱한 전쟁을 치르며 그곳까지 영토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청천강과 영흥 이남을 안전지대로 가꾸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 또한 왕건은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과는 적대관계를 유지시켰는데 942년 10월에 거란이 사신 꽈명과 낙타꽈피를 보내며 고려와 화친을 제의했지만 이를 단호하게 거부했다. 거란의 사신이 화친 협약을 위해 고려에 당도하자 왕건은 꺼가른 일찍이 발해와 동맹을 맺고 있다가 갑자기 의심을 품어 맹약을 배반하고 그 나라를 멸망시켰으니 이는 심히 무도한 나라로서 친선관계를 맺을 대상이 못된다고 못 박았다. 그리고 거란과의 국교 단절을 선언하고 사신 30명은 섬으로 귀양 보내고 낙타는 만부교라는 다리 아래서 굶겨 죽였다. 민족화합정책과 북진정책에 매진하며 고려를 안정된 통일 국가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던 왕건은 민간의 정신적 통일을 위해 불교를 국교로 삼고 승불정책을 적극 실시하였다. 승불정책의 일환으로 신나 출신 승려충담을 왕사로 세우고 940년에 그가 죽자 원주 영봉산 흥법사에 탑을 세워 친히 비문을 지었으며 그해 12월에 개태사를 완성시켰다. 그리고 이 해에 신흥사를 중수하고 공신탑을 설치하여 공신들의 모습을 그려 벽에 부덕 놓고 무차대회 무사대회 승려 속인 남녀노소 뒤천의 차별 없이 평등하게 널리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여 잔치를 베풀고 물품을 골고루 나누어주면서 집행하는 법회를 개최 해마다 이 전통을 잇게 하였다. 왕건은 또한 관제의 정비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왕건 집권기의 고려 관제는 태봉의 관제를 축으로 하여 신라의 관제를 병용하고 지방 호족들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스스로 치안을 담당하게 하는 과도기적 형태였다. 태봉의 관제는 최고 관부로서 광평성 광주성을 두고 그 밑에 광치나 똥치네 고려 때의 시중서사 아이 장왕외석과 회계 벼슬을 두었으며 병부도 솔류 대륜부 대운묘 수충끝 수 자류 봉비 및 봉회툰 의영대 의료구 나파워 나파옥 조위워인된 류 내봉성 내봉성 금서성 내서성 원봉성 원봉성 비룡성 비룡성 물장성 물장성 낯산밤 남웅은 수단 예매철 등 7부 5성 부단을 설치하여 국사를 각각 분담하게 했다. 그 밖에 삼림 기물 등을 관리하는 부서를 두었으며 군제는 장군 정기대감 성주장군 대하찬장군 파진찬장군 백선장군 등의 고위관직 중심으로 짜여 있었다. 왕건은 태봉의 이러한 관제와 군제를 기본으로 중앙을 정비하고 지방에는 호족자치제를 실시하여 호족들에게 호장 부호장 등의 향직을 주고 그 지방의 치안을 책임지도록 했다. 또한 호족들의 자제들을 인질로 삼아 중앙에 머물게 하는 기인 제도를 실시하여 지방의 반란에 대비하였다. 이처럼 고려의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던 왕건은 943년 개묘년 4월 병석에 눕게 된다. 죽음을 예감한 왕건은 측근 세력인 박술리를 불러 훈요십 타훈독과 조를 전한다. 훈요십조는 왕이 지켜야 할 도리를 적은 것으로 왕건이 후대 왕들에게 내린 일종의 왕실언장이다. 여기에는 왕건의 정치 이념과 사상이 고스란히 들어있는데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불교를 진흥시키되 승려들의 사원 쟁탈을 금지할 것. 둘째, 사원의 증축을 경계할 것. 셋째, 서열의 관계 없이 덕망이 있는 왕자에게 왕위를 이을 것. 넷째, 중국 풍습을 억지로 따르지 말고 거란의 풍속과 언어를 본받지 말 것. 다섯째, 서경평묘에 100일 이상 머물러 왕실의 안녕을 도모할 것. 여섯째, 연등회와
8관의 행사를 증감하지 말고 원래 취지대로 유지할 것. 7째, 상벌을 분명히 하고 참소를 멀리하며 간원 간원에 귀를 기울여 백성의 신망을 잃지 말 것. 8째, 차령산맥 이남이나 공주 멸금강 외과 출신은 반란에 염려가 있으므로 벼슬을 주지 말 것. 9째, 백관의 녹봉을 증감하지 말고 병졸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년 무예가 특출한 사람에게 적당한 벼슬을 줄 것. 10째, 경전과 역사서를 널리 읽어 옛일을 교훈삼아 반성하는 자세로 정사에 임할 것. 왕건의 이 같은 훈요식조는 고려왕조의 통치 이념과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좋은 자료이다. 불교를 융성하게 하되 사찰의 날록과 승려의 권력을 억제하고 자주적인 풍습과 문화를 지키며 덕을 갖춘 자로 하여금 왕을 있게 하여 백성의 존경을 받도록 하고 참소보다는 간원에 귀를 기울여 공명정대하게 정사를 보살펴 국가와 왕실의 안녕을 도모하며 후백제 멸망으로 인해 고려에 대해 적개심을 가지고 있는 백제 지역 인사에게 관직을 주지 않음으로써 반란도 오 가능성을 없애게 관직에 있는 자를 공평하게 다스리며 역사와 경전을 소홀히 말고 반성하는 자세로 국사에 임하라는 것이다. 죽음을 앞둔 시간에도 이처럼 고려의 안녕을 걱정하며 푼 요십조를 내린 왕건은 943년 5월에 67세를 일기로 세상을 떴다. 임종을 앞두고 신하들이 슬피 우는 소리를 듣고 왕건은 빙긋이 웃으면서 인생이란 원래 이렇게 덧없는 것이 야라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태조 왕건의 능은 현릉으로 그의 제1비 신해왕후 유씨가 함께 묻혀있다. 왕건 877에서 943 고려 제1대 임금으로 재위기간은 918년에서 943년이다. 개성에서 금성 태수륭의 아들로 태어났다. 895년 아버지를 따라 궁예의 부하로 들어가 900년 광주 충주 등을 쳐서 아찬의 벼슬을 받았다. 그 뒤 계속 경상도 전라도 지방에서 견원의 군사를 무찌르는 한편 정복한 지방의 백성을 잘 돌봐주어 믿음을 쌓아갔다. 918년 난폭한 궁예가 인심을 일자 홍유배영경 등에 추대되어 고려를 세우고 임금이 되었다. 이듬해 개경으로 천도하여 발해 유민을 받아들이고 여진을 쳤으며 불교를 국교로 삼아 법왕사, 왕륜사 등 여러 곳에 절을 세워 나라의 기반을 닦았다. 935년 항복해온 신라의 경순왕을 맞이하고 앞서 항복해온 견원과 함께 신검의 후백제를 멸망시켜 마침내 후삼국을 통일하는 위업을 완수하였다. 943년 훈요십조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1. 세짐터. 신라 제48대 경문화 말년 875의 일이다. 신라의 서울 경주에서 멀리 떨어진 송악궁계성의 호족이며 태수이기도 한작재건의 맏아들 왕용건은 말을 타고 예성강 어귀에 있는 영안성을 향해 가고 있었다. 이 영안성은 아버지 작재건이 해상무역을 도맡아 하는 본거지로 삼기 위해 쌓은 성이었다. 이곳에 작재건이 다니러 와 있었다. 작재건은 얼마 전에 사랑하는 아내를 잃고 슬픔에 쌓여 세상일에서 거의 손을 떼고 속리산의 암자에 들어가 있었다. 거기서 불도를 닫고 염불을 외면서 아내를 잃은 외로움을 달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20살이 조금 넘은 용건에게 큰 집안 살림을 맡겨놓았으므로 이따금 산에서 내려와 영안성 무역 관계일과 집안일 등을 보살펴 주곤 했다. 아버님 그동안 옥제 편안하시옵니까? 영안성에 이르러 아버지께 정중히 인사를 드린 용건은 전보다 훨씬 늙어 보이는 아버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오냐? 이번에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이를 말이 있어서이니라. 우리 가문이 대대로 살아온 지금의 그 집은 거기서 내 어머니가 죽고 나도 떠나고 해드니 너무 쓸쓸할 것이고 또 집도 많이 낡았다. 그러니 내가 집을 새로 짓고 새 마음으로 새 출발하도록 하여라. 그 집은 아직 사는데 별 불편이 없습니다만. 그런 뜻이 아니다. 너도 이젠 장가를 들었으니 내가 진작 새 집을 마련해 주었어야 마땅한데 내가 절에 들어온 몸이라 여태 그것을 미루어 왔구나. 내 마음에 드는 터를 골라서 새 집을 짓도록 하거라. 제 집을 제가 지어보는 것도 살림을 펴나가는데 큰 공부가 되느니라. 내 아버님 분부대로 하겠습니다. 이리하여 송악으로 돌아온 왕용건은 새 집을 짓기 위해서 짐터를 닦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등에 바랑을 짊어지고 삿갓을 쓴 스님 하나가 지나다가 멈춰서서 짐터를 닦고 있는 일꾼들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허허기장을 심을 땅에 삶을 심으려 하니 참으로 딱한 일이로군. 스님은 이렇게 혼자말로 중얼거리며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그때 마침 일꾼들의 점심을 하녀의 머리에 이우고 오던 젊은 부인이 이 말을 들었다. 그 여인은 바로 왕용건의 아내였다. 용건도 그 스님의 말이 예산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기 혼자 짐터를 고른 터인지라 자
신도 없었고 게다가 아버님이 제 집을 제가 지어보는 것도 공부가 된다고 하시던 말씀이 문득 떠올라 허둥지둥 스님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다. 스님은 벌써 저만치 걸어가고 있었다. 스님, 스님.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스님은 부르는 소리에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보았다. 스님, 저는 스님의 높으신 가르침을 듣고 싶습니다. 나무 관세음 보살. 스님은 합장을 하고 인사를 했다. 용건도 같이 합장으로 답례했다. 스님, 다름이 아니었고 저는 아버님의 분부에 따라 새 집을 지으려고 털을 닦고 있습니다만 뭔가 잘못된 점이라도 있습니까? 네, 그 일이라면 말씀드리겠소이다. 저와 함께 언덕으로 올라가시지요. 용건은 의아해하며 스님을 따라 언덕으로 올라갔다. 우리나라 땅은 북쪽 백두산에서 뻗어 그 기운이 이 고숭하게 와서 한번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니 그 힘을 입은 저 솔수밥 기슬개 집을 지으면 귀하신 아드님을 얻고 집안에 큰 운이 들어올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러니 짐터를 조금 북쪽으로 옮김이 좋을 듯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36칸짜리 집을 지으십시오. 그리하면 집의 운세가 날로 번창할 것이오. 스님, 감사합니다. 저희 집으로 가셔서 요기도 하시고 하룻밤만이라도 편히 쉬어 가시지요. 용건의 집으로 같이 온 스님은 사랑방에 들어앉아 점심을 맛있게 들고 나더니 왕용건의 개 공손히 합장하고는 벼루와 먹을 달라고 했다. 그는 한동안 무엇인가 글을 쓰더니 그것을 접어 봉투에 넣은 뒤 용건 앞에 내놓으며 말했다. 공이 아들을 얻게 되거든 이름을 세울건자로 하시오.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이오. 그리 고공의 이름도 융성할 융으로 고쳐 부르십시오. 이 봉투에 봉한 글은 소중히 간직했다가 아드님이 장성하면 그때 열어보십시오. 그럼 소승은 이만 떠나겠습니다. 네, 스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스님의 존함을 알고 싶습니다만. 허, 굳이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지요. 제 법명은 도선이라 하오. 그 말을 듣는 순간 용건은 소스라치게 놀랐다. 도선대사라 하면 당나라로 들어가 일행대 사회설법과 지리법을 전해받은 유명한 고승이 아닌가. 그럼 이만 일어나겠소. 인연이 있으면 다시 만나게 될 것이오. 도선대사는 이 말을 남기고 홀연히 떠났다. 스님의 말대로 용건은 이름을 왕용으로 고치고 36칸의 집을 지은 해에 정말로 그의 아내는 아들을 낳았다. 이름은 스님의 말을 따라 건이라 지었다. 때는 877년 신라 헌강왕 삼회일이다. 36칸짜리 집은 뒷날 고려의 왕궁인 영경궁의 터가 되었다. 그 무렵 신라의 제도는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면 높은 벼슬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었다. 그런 까닭에 왕용은 아들건에게 자기가 하는 해상 무역업을 물려줄 수밖에 없었지만도 선대사의 예언을 기억하며 한 나라를 일으킬 훌륭한 인물로 키워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래 서철이 들기 시작한 아들을 데리고 이름 높은 스승을 찾아 나서기도 하고 또 스승을 모셔오기도 하여 열심히 글공부를 시켰다. 얼마 되지 않아 논어대학 중용 등을 거의 뗄 정도로 아들건은 총명했다. 한편 활 쏘는 법, 말 달리는 법, 칼 쓰는 법, 창 쓰는 법 등 여러가지 무예도 익히게 했다. 이윽고 15살이 된 왕건은 제법 의젓해졌으며 성품도 너그럽고 다정했으므로 따르는 아이들이 많았다. 이렇게 자라면서 왕건은 산이나 들로 말을 달려 활 쏘기 몇 창검 쓰기를 익히기도 하고 사냥도 했다. 어느 늦은 봄날이었다. 예성강에는 겨운에 쌓였던 눈과 얼음이 녹은 물이 높은 산 계곡을 따라 흘러들어 바람결에 넘실거리고 있었다. 왕건은 네댓 명의 아이들을 이끌고 예성강 언덕을 달리고 있었다. 으앗! 왕건이 뒤에서 나는 외마디 소리에 놀라 돌아보니 뒤따라오던 한 친구가 언덕에서 말을 탄 채 굴러 예성강으로 떨어지고 있었다. 가팔은 강기슭 구비기를 돌다가 말이 발을 헛디뎌 벼랑 아래로 미끄러져 떨어진 것이다. 어푸! 어푸! 사람 살려! 아이들은 어쩔 줄을 몰라 멍하니 지켜보고만 있었다. 강 물에 빠진 아이는 헤엄칠 줄을 몰랐다. 그리고 강물은 눈이 녹은 물이라 얼음같이 차가웠다. 이때 왕건은 허우적거리는 친구를 보고 재빨리 옷을 벗어 던지고서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다. 평소에 아버지에게서 익힌 헤엄솜씨였다. 왕건은 날쌔게 헤엄쳐가서 물에 빠진 친구를 한 팔에 끼고서 강기슭으로 헤엄쳐 나왔다. 야 만세! 왕건 만세! 아이들은 손뼉을 치며 왕건의 용감한 행동을 칭찬했다. 왕건이 물에 빠졌던 친구를 엎어놓고 물을 토하게 하자 얼마 뒤 그 친구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아니었으면 난 죽었을 거야. 정말 고맙다. 뭘?
그런데 내가 탄 말이 헤엄을 못 치는 걸 보니 다 리를 몹시 다친 모양이야. 다줄 리 없으니 끌어낼 수도 없고 그냥 떠내려가고 말았어. 사납긴 했지만 좋은 말이었는데. 할 수 없지. 참으로 안 됐어. 이날 있었던 일이 온 송아 고을에 퍼지게 되어 왕룡이 훌륭한 아들을 두었다고 모두들 칭찬했다. 왕건은 아버지의 가르침에 따라 부처님을 받드는 마음이 두터웠다. 그래서 때때로 이름난 큰 절을 찾아가 스님의 가르침을 받기도 했다. 오늘도 절에 갔다가 내려오는 길에 꿩 한 마리가 푸드득 하늘로 날아오르는 것을 보았다. 그 순간 왕건의 화살이 쏜살같이 날아갔다. 맞았다. 그가 쏜 화살을 맞고 까투리는 우거진 숲속으로 떨어졌다. 말을 몰아 달려가 보니 스님 차림의 한 사람이 그 꿩의 몸에서 화살을 빼어 던지고 이렀다. 스님, 그 꿩은 제가 잡은 것입니다. 그러자 스님은 왕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엇으로 그걸 알 수 있지? 이걸 보세요. 화살에 글자가 박혀 있습니다. 화살을 주워서 스님 앞에 내보였다. 화살은 본 스님은 그 곳에 박혀 있는 왕자를 읽었다. 내가 왕가냐? 네. 그건데 스님도 사냥을 나오셨습니까? 전동과 활을 들고 계신 걸 보니 그렇다고나 할까? 자세히 보니 그 스님은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애꾸눈이었다. 그러나 몸집은 크고 늠름해 보였다. 스님도 살생을 하십니까? 허허. 그야 고기가 먹고 싶으면 이렇게 나와 활솜씨도 익힐 겸 사냥을 하지. 넷. 그님이 고기도 잡수세요. 암 먹고 말고. 그렇게 놀란 토끼눈을 하고 서 있지만 말고 나도 한 마리 잡은 것이 있어 니 여기서 같이 구워 먹자. 점심때가 지나서인지 꽤 시장하구나. 그 사람은 나뭇가지를 모아 모닥불을 피운 뒷사리 때를 꺾어다가 자기 것과 왕건이 잡은 꿩을 꿰어 털을 그스르더니 굽기 시작했다. 왕건도 배가 고픈 참이어서 말에서 내려 모닥불 옆으로 다가앉았다. 이것 보라고 어린 친구. 나를 염불이나 외우는 중으로 보면 안 돼. 나는 앞으로 절에서 나와 기원이나 양길의 부하로 들어갈까 해. 넷. 기원이나 양길의 부하로요. 기원과 양길은 이 무렵 북원 땅을 휩쓸고 다니던 도둑의 우두머리들로 그 세력을 점점 키워 나가고 있었다. 참 이상한 스님도 있구나. 스님이 불도를 닦을 생각은 않고 도둑의 무리 속에 뛰어들겠다니. 아직 어린 왕건으로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 그 사람은 허리춤에서 소금 주머니를 꺼내서는 다 구워진 꿩의 살을 떼어 소금에 찍어 먹으면서 왕건에게도 먹으라고 권했다. 어서 먹어라. 배가 고플 텐데. 네. 나는 본디 신라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왕자였지. 그런데 왕실에서 버림받아 궁녀의 보살핌으로 자라다가 세 달살한 절에 들어가 선종 이란법명으로 오늘날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언젠가는 나를 쫓아낸 신라에게 이 원수를 꼭 갚고야 말겠다. 그러면 스님은 반란을 일으키시려는 겁니까? 왕건의 질문에 스님은 코웃음을 쳤다. 반란이 아니다. 하늘은 의롭지 못한 무리를 치는 것을 바른 길이라고 했다. 이제 신라도 그리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두고 보아라. 왕건은 그 괴이하게 생긴 스님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듣다가 애가 서산의 니언니어질 무렵에야 산에서 내려왔다. 이 무렵은 892년 신라 진성여왕육으로 나라에는 흉년이 들어 굶는 백성들이 헤아릴 수 없게 많았다. 그런데도 왕실에서는 백성들에게 세금 독촉을 심하게 했다. 그러자 이에 한거 하는 반란이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으며 백성들은 결국 고 향을 떠나 각지로 떠돌아다니며 근근히 목숨을 이어가게 되었다. 그러나 신라의 조정에서는 이미 나라를 다스릴 힘을 잃고 있었다. 오히려 기울어져가는 국운을 외면하면서 더욱 사치와 방탕에 빠져들고 있었다. 그동안 반란 세력은 급격히 그 세력을 키워 중앙정부에 대항하는 무리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게 되었다. 즉 북원 원주의 양질과 궁의 죽주 축산의 기원, 완산주 전주의 견원, 그리고 원종과의 노들이었다. 그 중에서도 견원은 전주를 근거로 하여 후백제라는 이름을 내세우고 멸망한 백제를 다시 세우겠다면서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을 끌어모아 신라에 대항했다. 견원은 상주 사람으로 본래성은 이씨였으며 신라의 장군 아짜게의 아들이었다.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도 신라의 비장을 지냈다. 이때 신라의 해안에는 해적들이 자주 나타나 백성들을 해치고 재물을 약탈해가기 일쑤였다. 견원은 그런 해적들을 무찌르는 데 앞장서서 무예와 용기를 빛내기도 하였다. 그는 싸움터에서 늘 공을 세웠으며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도둑들을 모아 부하로 삼았다. 그리고 늘 공정하게 대하여 인심을 얻으려고 노력하였다. 그는 기질이 용맹했고 지략이 뛰어났다.
소문에 의하면 어릴 때 그의 어머니는 아기를 나무 밑에 미워놓고 밭갈이를 하러 들에 나간 남편에게 점심을 내다 주러 갔다. 돌아와 보니 호랑이가 와서 어린 견훤에게 젖을 먹여주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는 몸집이 컸으며 품은 뜻과 말솜씨가 어려서부터 남달리 빼어났다. 백제가 나라를 세운 지 600여 년 만에 신라는 당나라에 서 13만 원군을 이 나라에 끌어들여 백제를 무너뜨렸소. 그러니 내가 다시 이른 나라를 세우고 백제의 원수를 갚겠소. 견훤의 이 말을 들은 옛 백제 땅의 백성들은 그의 뒤를 따라 일어섰다. 이렇게 되자 신라의 정세는 한층 더 어지러워졌다. 서쪽에서는 견훤이 난을 일으켰고 북쪽에서는 양길이 세력을 굳히고 있었다. 양길의 세력이 곧 이 송악 땅을 휩쓸려고 할 텐데 어찌할 것인가. 권의 아버지 왕용은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왕용이 믿는 것은 바다의 세력이었다. 바다에서의 싸움이라면 당할 자가 없을 만큼 자신이 있었다. 그러나 양길의 군대는 거의 좀도둑이나 산도둑대들과 다름이 없었다. 반란의 물이 들은 것일고 사나워 맞서 싸우기 어려웠다. 그들은 마을에 쳐들어오면 금품이나 곡식을 노략질해 갈 뿐만 아니라 집에 불을 지르고 사람들을 마구 죽였다. 그러니 무슨 수로 그들을 막아낸단 말인가. 2. 스님의 가르침. 이렇게 왕용이 어지러운 나라의 정세를 고심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다. 마당에서 머스마이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날이 웬 스님이 찾아와 뵙고자 합니다. 뭐 스님이? 왕용이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신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대문 쪽으로 급히 나갔다. 문 앞에는 누추한 옷차림의 스님 한 분이 멀찍이 서서 새로 지은 집을 감개무량한 듯이 바라보고 있었다. 아니 도선 대사님이 아니십니까? 왕용은 깜짝 놀라며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도선 대사도 합장하며 공손히 절을 했다. 나무 관세음 보살. 17년 만이군요. 내 세월이 흐르는 물 같습니다. 그런데 대사님께서는 늙지 않은 예전 모습 그대로이십니다. 원 별말씀을. 이젠 70을 바라보는 나이인데 늙지 않다니 하하하. 어서 안으로 드시지요. 그러자나도 대사님께서 언제나 들러 주시려나 하고 해마다 학차 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왕용은 너무 기뻐서 총총걸음으로 도선 대사를 사랑채로 모셨다. 대사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솔수 앞에 터를 잡아 새 집을 짓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스님 이 이름을 지어 주신 아들 거는 올해 17살이 되었습니다. 허 벌써 17년이라. 이젠거니도 씩씩한 젊은이가 되어 얻겠습니다. 그려. 내 도선 대사님께서 축원해 주신 덕분으로 건이에겐 글 공부도 시키고 말타기나 활쏘기 등의 무예도 조금씩 익히도록 했습니다. 오는 길에 보니까 뒷산의 소나무들도 제법 많이 자라서 우거졌더군요. 그런데 건이는 어디 있습니까? 대사님의 은덕을 잊지 않고 요즘 가까운 절에 가서 부처님의 설법을 들으며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곧 불러오도록 이르겠습니다. 왕용은 곧 하인을 불러서 건이를 데리고 오도록 분부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아드님 건을 얼마 동안 나에게 맡겨주셨으면 해서입니다. 건이도 이젠 남을 다스릴 만한 힘을 길러야 합니다. 왕공도 아실 테지만 나라 안은 지금 도둑대가 여기저기에 몰려다니고 백성들은 날이 갈수록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론 견훤이 후백제를 세운다고 일어섰습니다. 시국이 이런 걸 보니 신라 천년의 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지러워서야 어찌 백성들이 편히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송악도 양길이 이끄는 수천 명의 도둑의 무리에게 언제 짓밟힐지 모릅니다. 그런 것을 생각하면 밤에 편히 눈을 붙일 수도 없습니다. 왕공께서 걱정하시는 것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사람은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아드님께 천문 지리와 병법을 가르쳐 이 어지러운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를 깨우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때 아버지의 부름을 받은 왕건이 돌아와 두 어른께 공손히 절을 했다. 소자를 찾으셨다고요? 아버님. 허 그렇다. 어서 스님께 인사 올리도록 해라. 고명하신 도선 대사님이시다. 왕건을 지그시 바라보던 도선 대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과연 천운을 타고난 귀한 아드님입니다. 넓은 이마하며 맑은 눈. 허허 아버님과 여태껏 얘기를 나누고 허락을 얻었다네. 자넨 이제부터 나의 가르침을 받도록 하게. 네, 대사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자 그럼 서둘러 떠나세. 이리하여 도선 대사는 곧 왕건을 데리고 송악산에 있는 절로 들어갔다. 도선 대사는 이날부터 왕건에게 병법을 가르쳤다.
군사를 움직여 진을 치는 법적을 공격하는, 법적을 유인하여 허점을 찌르는 법, 군사를 다스리는 법, 점령한 고장의 민심을 너그럽게 다루는 법 등 여러 가지 비술을 가르쳤다. 다음은 천문지리를 익히게 했다. 산천의 형세를 보아 그것의 이로움과 불리함, 또는 이것을 이용하는 법사철의 변화와 그것이 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터득하여 자연의 이치를 깨닫게 했다. 그뿐이 아니었다. 도선대사가 일찍이 중국에서 익혀온 18가지의 신비스러운 무술까지 가르쳐 주었다. 성질이 너그럽고 착실한 왕건은 놀라운 속도로 그 가르침을 익혀나갔다. 겨울이 가고 다시 봄이 와도 왕건의 수련은 계속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도선대사가 조용히 왕건을 불렀다. 이제 내가 아는 것은 모두 자네에게 가르쳐 주었네. 뭐 지하나 이 나라는 새토막으로 나뉘게 될 것일세. 그때에는 자네가 이 나라의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하나로 만들기 위해 일어나야 하네. 그것이 하늘의 명이라네. 대사님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겠습니다. 절에 있는 동안 2년이란 세월이 흘러 19살이 된 왕건은 도선 대사를 모시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더욱 건장하고 늠름해진 아들의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추지 못하여 말했다. 대사님의 크신 은공을 무엇으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머료. 이젠 소승의 마음이 놓입니다. 건의를 이 나라의 대들보로 키워놓았으니까요. 그런데 대사님, 그동안 세상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양길의 둘을 이어 궁예가 더 크게 세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신라와 후백제를 정벌하여 새로이 고구려를 일으키겠다며 멋진 기름진 이, 송악과 개풍 등을 치고 한산주로 쳐들어가기 위해 임진강을 건널 계획이라고 합니다. 도선대사는 숨을 깊숙이 들이쉬었다. 나도 그런 소문은 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일을 깊이 생각해 봐야겠소. 그 궁예의 무리는 나라를 일으키겠다는 뜻과는 달리 도둑대 이상으로 사납게 이를 데 없습니다. 승패는 겨루어 봐야 알겠지만 이송악에서 싸움이 벌어진다면 우리 조상들이 이룩해 놓은 터전이 불바다가 되고 죄 없는 백성들이 무참히 죽어야 합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왕룡의 걱정하는 말을 들은 도선대사는 왕건의 의견을 물었다. 그때까지 잠자코 듣고만 있던 왕건은 또랑또랑한 목소리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했다. 소자의 생각으로는 궁예와 싸워서는 안 된다고 여겨집니다. 그는 왕실의 핏줄을 이어받은 왕자로 어려서 왕실의 버림을 받고 자란 사람이어서 신라에 대한 원한이 대단히 큽니다. 그것을 고구려의 원수를 갚는다는 말로 바꾸어 무사람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데다가 그의 군사는 너무도 강합니다. 이 송악 고울의 힘으로 용감히 싸우다가 죽는 것도 사나이다운 의로운 인류나 패하는 싸움을 하기보다는 더 좋은 기회를 기다려보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좋은 기회라니? 왕룡이 아들건에게 물었다. 이때 도선대사가 왕룡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왕공 아드님의 말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날을 기약하기 위해서는 기회를 보아 왕공의 송악당을 궁예에게 넘기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궁예는 왕공 부자를 굳게 믿을 겁니다. 그때 아드님을 궁예의 부하로 삼아달라고 부탁하십시오. 이것이 피를 흘리지 않고 이기는 방법입니다. 대사님, 사납기로 소문난 궁예에게 건의를 맡겨도 괜찮을지요? 그 점은 염려 마시오. 궁예는 어릴 때 세달사라는 절에서 기거하던 중이었는데 워낙 배운 것이 없습니다. 게다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버림받은 몸이라 의심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 장차 부하들의 신망을 잃게 될 겁니다. 그때는 아드님이 궁예의 부하를 거느릴 몸이 돼 곳에 조각난 이 나라를 통일할 겁니다. 대사님, 듣고 보니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아무리 큰 뜻이 있다 해도 의지할 때가 있어야 합니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비는 법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송악당은 언제쯤 궁예에게 넘기는 것이 적절하겠습니까? 궁예가 임진강을 건너서 들어올 무렵에 넘기셔야 합니다. 아마도 궁예는 금년 안에 이 송악당을 짓밟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빨리 이곳으로 쳐들어올 것 같습니까? 네. 지금이 궁예의 운세가 한창 뻗칠 때입니다. 그러니 궁예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의 사람됨을 알아야 그와 탈없이 사귈 수 있을 테니까요. 도선대사는 이렇게 말하고 궁예에 대해서 자신이 알고 있는 바를 소상히 이야기해 주었다. 궁예가 태어난 것은 신라 헌안왕 때인데 어느 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어느 날 일관이 헌안왕에게 아뢰었다. 이번에 태어나신 왕자님은 중오절 음력 5월 5일에 낳았을 뿐만 아니라 나면서부터 이가 돋아나 있었습니다. 또한 태어날 때 괴이한 빛이 집 언저리에 감돈 것으로 보아 앞으로 이 나라에 이롭지 못한 일을 할 인물로 생각되어 옵니다.
그러므로 이번 왕자님은 기르지 않는 것이 좋을 줄로 아옵니다. 궁중의 한 후궁이 그녀의 친정으로 가서 왕자를 낳았는데 그 왕자를 가리켜 하는 말이었다. 그 왕자를 낳은 날이 흉일인데다가 아이가 태어날 때 그 집 지붕 위에 괴이한 빛이 걸려 있었다. 그것을 본 일관이 자기의 판단을 임금에게 아뢴 것이었다. 이 말을 듣고 난 헌왕왕은 신하를 불러 그 후궁의 집에 가서 새로 태어난 왕자를 없애라고 분부했다. 명령을 받은 신하는 그 후궁의 집으로 가서 강보에 쌓인 왕자를 빼앗아 높은 다락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던져 죽이려고 한 것이다. 그때 이 불행을 눈치챈 유모가 몰래 다락 밑에 숨어있다가 떨어뜨린 아기를 재빠르게 받았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받을 때 잘못하여 유모의 손가락이 아기의 눈을 찌르고 말았다. 목숨은 가까스로 건질 수 있었으나 아기는 그만 애꿎눈이 되고 말았다. 유모는 그 왕자를 안고 어딘가로 도망쳐 온갖 고생을 다 겪어가며 몰래 길렀다. 그 아이는 커 가면서 제 또래의 아이들보다 몸집도 훨씬 크고 장난도 여느 아이들보다 심했다. 아이가 철이 될 무렵 유모는 그 아이를 조용히 불러놓고 지난날의 자초지종을 모두 잉약해 주었다. 도련님은 고귀한 임금님의 피를 이어받은 왕자의 몸이니 앞으로 장난을 삼가세요. 만일 심한 장난이 남의 눈길을 끌어 도련님이나 저희의 신분이 박혀지면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 뒤부터 궁예는 말이 없는 아이가 되었다. 그러나 궁예의 마음속에는 신라에 대한 복수심이 불길처럼 타올랐다. 어디 두고 보자. 내 이완수를 꼭 갚고야 말리라. 어느 날 궁예는 굳은 표정으로 유모에게 절을 하고 꿇어앉아 입을 열었다. 저를 친자식처럼 보살펴주신 은혜는 잊지 않겠습니다. 궁예는 이렇게 인사를 하고 훌쩍 집을 떠났다. 그 길로 그는 세 달 살아는 절에 들어가 중이 되었다. 절에 있으면서 궁예는 무술을 아는 스님에게서 틈틈이 활쏘기 칼쓰기 창쓰기 따위의 전쟁에 필요한 무술들을 익히고 담력을 길렀다. 자기를 버린 신라에 대한 안갚음을 언젠가는 해야겠다는 결심에서였다. 무술 연마로 하루하루를 보내던 어느 날이었다. 하늘을 날던 까마귀가 무엇인가를 궁예 앞에 떨어뜨렸다. 이상히 여겨주어 보니 왕이라고 씌어 진초약돌이었다. 궁예는 이 신표를 품속에 간직하여 중얼거렸다. 이것은 내가 머지않아 왕이 된다는 하늘의 뜻이다. 더욱 무술을 갈고 닦아 때가 오기를 기다리자. 3. 어지러운 나라. 891년 신라 진성 여왕 오해 가뭄이 들고 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지자 전국 각지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나라 안이 어지러운 틈을 타서 반란하는 무리들을 끌어모은다면 나의 뜻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궁예는 이렇게 생각하고 절에서 나와 우선 기원의 부하로 들어갔다. 그 무렵 기원은 축조에서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반란을 일으켜 그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러나 기원의 성격이 거칠고 오만했기 때문에 그의 밑에서 일하기가 힘들었다. 기회를 엿보던 궁예는 기원의 부하원의 신원 등을 자기 편으로 만든 뒤 그들을 거느리고 이번에는 북원 원주에서 반란을 일으킨 양길의 부하가 되었다. 양길은 궁예의 뛰어난 힘과 담력을 알아보고 모든 일을 그에게 맡겨 동부지방을 공략하게 했다. 궁예는 군사를 이끌고 주천예천 내성영월 등의 10여 성을 빼앗고 894년에는 명주 강릉을 점령했다. 그가 거느린 군사는 3,500명이나 되었다. 궁예의 세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서 마침내 부하들의 추대를 받아 양길로부터 독립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제 견원에게서 벼슬을 받은 양길을 섬길 수 없다. 우리는 새 나라를 세워 당나라와 짜고서 고구려를 멸망시킨 신라를 쳐야 한다. 895년 진성여왕구에는 저쪽 인제 생주 화천 철원 등의 식군이 그의 손 안에 들어갔다. 그러자 패서 황해도 일대에서 반란을 일으킨 많은 장군들도 궁예의 밑으로 들어갔다. 궁예의 세력은 점점 크게 늘어나면서 강성해가자 그 앞에 대적하는 자가 줄어들었다. 이렇게 되자 궁예는 철원의 나라를 세우고 임금의 자리에 앉아야 되겠다는 마음을 굳히게 되었다. 하지만 궁예는 하늘의 운을 받지 못한 사람이고 복과 덕이 없으니 왕궁께서 송악 땅을 그에게 넘기더라도 도로 돌려주고 철원으로 돌아갈 것이오. 도선대사는 긴 이야기를 마치자 소매자락 속에서 책 한 권을 꺼내어 왕건에게 주면서 조용히 말했다. 앞으로 어려운 일이 있거든 이 책을 펼쳐보시오. 네, 감사합니다. 왕건이 받은 그 책의 겉자에는 도선비기라고 씌어 있었다. 그것은 도선대사가 손수 지은 책으로 풍수 지리설과 음양 도참설이 담겨 있었다. 훗날 왕건이 고려를 세운 뒤에 이 책은 정치 사회면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궁예를 어느 때 찾아가 보리까? 내가 떠난 뒤 올해 안으로 찾아가 보시오.
송악당은 언제쯤 궁예에게 넘기오리까? 이 물음에 도선대사는 묵묵히 도선비기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제가 드린 도선비기 안에 씌어 있소이다. 임진강을 궁예가 치러 들어올 때 슬쩍 넘기시오. 그렇지 않고 대항한다면 죄 없는 많은 사람이 다치게 될 것이오. 그러나 그 땅은 곧 되돌아올 것이니 마음 놓고 내주셔도 됩니다. 그러고 나서 도선대사는 두 손을 모아 절을 했다. 이제 빈도는 이곳에 일을 마쳤으니 부처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대사님 이렇게까지 자상하게 저희 부자에게 일러주시니 이 은혜를 뭘로 다 갚겠습니까? 부디 부처님의 공덕이 있으시기를 빕니다. 왕룡이 인사말을 하자 아들건도 도선대사 앞에 정중히 절을 했다. 스승님께서 저를 아껴주시고 가르쳐 주신 듯 뜻을 잊지 않고 명심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떠나는 도선대사를 왕룡과 아들건은 멀리까지 바래다주고 서로의 헤어짐을 아쉬워했다. 그 무렵 궁예는 철원을 근거지로 삼고 남쪽의 양길과 맞서고 있었다. 어느 날 왕룡은 아들건을 불러앉히고 물었다. 궁예는 이제 남쪽의 양길을 치려고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송악당을 궁예에게 바친다면 무척 좋아할 것이다. 그러나 먼저 사자를 보내 궁예의 뜻을 떠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아버님 말씀이 옳습니다. 궁예가 군사를 움직이려면 군 량미가 많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자를 보낼 때 쌀 백섬쯤 선물로 바치는 것이 어떻겠는지요?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그렇게 하기로 하자. 이리하여 왕룡은 다음과 같은 글을 써서 사자에게 주고 쌀 백섬도 딸려 보냈다. 장군 소생은 송악당의 태수 왕룡이라는 사람이 옵니다. 장군께서 이 어지러운 나라를 걱정하여 의로운 거사를 하셨다는 소식을 들으니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이 송악당을 장군께 바쳐 조금이나마 장군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군량미 백섬을 함께 보내드립니다. 받아주십시오. 사자에게 회답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본궁에는 몹시 기뻐했다. 왕룡이라면 송악의 호족이 아닌가? 그의 세력은 예성강 유역은 물론 멀리 강화도까지 이루고 있다는데 이건 저절로 굴러든 호박이야 허허허. 궁예는 곧 사자에게 회답을 보냈다. 머지않아 양기를 칠 어떤 할 터이니 이달 금음에 직접 철원까지 와서 자기를 만나 달라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군량미는 고맙게 받겠노라고 했다. 모든 준비를 끝내자 왕룡 부자는 철원성을 향해 떠났다. 왕룡이 앞장서고 왕건은 궁예의 개밭을 예물과 군량미 백섬을 실은 수십 대의 수레와 함께 뒤따랐다. 철원성에 도착한 왕룡은 문지기에게 알렸다. 송악 태수 왕룡이 장군을 뵈러 왔소이다. 전령이 뛰어들어가 궁예에게 알렸다. 송악 태수 왕룡이란 사람이 장군님께 뵙기를 청하옵니다. 기어이 왔구나. 어서 들어오라고 일러라. 이윽고 왕룡은 궁예가 있는 곳으로 안내되었다. 궁예는 애써 기쁜 표정을 숨기려고 굳이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왕룡은 먼저 송악당의 지도가 담긴 상자를 궁예에게 바쳤다. 송악 일대를 자세히 그린 지도를 보자 궁예의 얼굴은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 모습을 본 왕룡이 공손히 말했다. 장군의 의롭고 용맹스러운 명성을 들은 지 오래되었사 오나 오늘에야 이렇게 귀하신 얼굴을 대하게 되니 큰 영광이옵니다. 장군께서는 신라 왕실의 왕자였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그토록 귀하신 몸을 이렇게 가까이서 대하게 되니 황공하기 그지없사옵니다. 궁예는 기쁜 나머지 왕룡의 손을 덥석 잡았다. 왕룡이 다시 입을 열었다. 제게 자식이 하나 있는데 장군의 부하로 거두어주시면 더 없는 영광이겠습니다. 이리하여 궁예는 왕건을 비장에 임명하고 철원 태수의 벼슬을 내렸다. 그리고 아버지 왕룡에게는 금성 태수의 벼슬을 내렸다. 금성으로 내려간 왕룡은 깊은 시름에 잠겼다. 앞으로 바자가 서로 떨어져 있으면 여러가 지지장이 많을 것 같아서였다. 생각 끝에 왕룡은 궁예를 찾아갔다. 장군께서는 앞으로 이 나라를 통일하여 큰 뜻을 펴시려면 송악에 성을 쌓고 그곳에서 울로 사무심이 좋을 듯하옵니다. 송악은 이 나라의 중앙에 자리하고 있으므로 사방을 두루 다스리기에 알맞은 곳입니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궁예는 여러 장수와 왕룡 부자를 데리고 송악으로 가서 산세를 살펴보기로 했다. 궁예는 주위를 돌아보고 마음에 들었는지 왕건에게 성을 쌓는 일을 맡기고 서울을 철원해서 송악으로 옮기기로 결정했다. 왕룡은 속으로 일이 뜻대로 잘 되어 간다고 생각하고 아들을 불러 넌지시 일러주었다. 지금 송악에 성을 쌓는 일은 궁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의 장래를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장차 내가 큰 일을 꾀할 때 요긴하게
칠성을 쌓는 것이니 온 정성을 다해 단단히 쌓도록 해라. 내 아버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왕건은 아버지의 뜻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왕건은 도선 대사로부터 배운 천문 지리학을 이용하여 송학성을 튼튼히 쌓아갔다. 송학성은 짓기 시작한 지 1년 만에 완성되었다. 성이 완성되자 궁예는 서울을 송학으로 옮기고 왕건의 벼슬을 높여 정기대감 기병사령관에 임명했다. 이때가 898년 신라 효공왕 이이였다. 왕건은 이제부터 무공을 쌓아 자기 세력을 넓힐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궁예에게 청원했다. 대장군님, 새로 성을 쌓고 서울을 옮기신 이 기회에 소장에게 수병 1,000명을 주신다면 예성강 유역의 검계 김포와 혈구 강화공항 양평을 쳐서 장군의 세력 안에 넣고 돌아오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궁예는 무릎을 치며 기뻐하였다. 오, 네, 이제까지 육지에서만 싸웠을 뿐 배를 이용하는 수군은 생각조차 못했구나. 과연 영특하도다. 궁예는 곧 신순겸 장군에게 일러 왕건에게 군사 1,000명을 주어 출병하도록 했다. 왕건은 수병과 군선 전투함을 거느리고 예성강을 내려가면서 검계 혈구공항 등에 상륙했다. 신라 군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 불뿔이 흩어져 버렸다. 왕건의 군사들은 바다와 육지에서 실지 훈련으로 잘딴 련된 부대였다. 또한 그 대장 왕건이 슬기롭고 용맹했으므로 도저히 당해 낼 자가 없었다. 백성들은 왕융의 아들 왕건을 환성을 올리며 환영했다. 왕건은 백성들을 다정하게 위로했다. 이제 궁예의 영토는 한강 이북을 거의 휩쓸고 멀리 한강 이남에까지 넓혀져 큰 세력을 이루었다. 그러자 궁예는 크게 기뻐하며 개선한 왕건에게 보검을 하사하고 벼슬도 아제한 으로 녹여주었다. 왕건이 수군 1,000명으로 혈구를 항복받고 검계와 공함을 점령하고 돌아와 높은 벼슬을 받게 되자 장군 신순겸과 복지겸도 출전하겠다고 나섰다. 대장군님께 아뢰니다. 저희들에게도 군사를 주시면 한 산주 언저리에 남아있는 땅을 정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궁예는 두 장군이 스스로 나서서 출전하겠다 하니 기쁨을 감추지 못했다. 그래서 선선히 두 장군에게 군사 500명씩을 내주었다. 신순겸과 복지겸은 단번에 승령장단 북쪽 토산 남쪽을 쳐서 항복받고 인물 풍덕 등을 무찔러 신라 땅 일부를 점령하는 쾌거를 올렸다. 두 장군이 공을 세우고 돌아오자 신원과 원해 등 다른 장군들도 서로 공을 세우겠다고 앞을 다투었다. 모든 장수들이 앞을 다투어 용맹을 떨치고자 하니 이제 원수를 갚을 날이 머지않은 것 같구나. 그런데 이때 왕건에게 뜻하지 않은 비보가 전해졌다. 금성 태수로 부임해 있던 아버지가 갑자기 병으로 돌아가셨다는 것이었다. 아버지의 죽음은 왕건에게 큰 충격이 아닐 수가 없었다. 자기의 장래를 위해 한평생을 바친 아버지를 잃은 슬픔은 마디마디 창자가 끊어지는 듯 했다. 왕건은 전쟁터에서 돌아오자마자 숨 돌릴 겨를도 없이 금성으로 달려갔다. 아버님, 한평생 소자를 위해 애써 주시던 아버님이 어이된 일이옵니까? 소자는 아버님 뜻을 받들어 기필코 뜻을 이루겠습니다. 왕건은 찢어지는 마음을 움켜쥐고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이미 목숨이 끊어진 아버지를 다시 살아오게 할 도리는 없었다. 왕건은 멀리 옥룡사로 돌아간 도선 대사를 생각하며 아버지의 영구를 고향에 모셔다가 송 악산 아래 석굴 속에 장사 지냈다. 이 석굴이 창릉이다. 이 무렵 남쪽에 견원북에는 궁예와 양길 이렇게 세호거리 천하를 차지하기 위해 다투는 판국이 되었다. 그해 11월 궁예는 신라의 임금이나 열 수 있는 팔관회를 송악산 아래에서 열었다. 팔관회란 불교의 큰 행사의 하나로 동짓달에 임금이 백성들과 함께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노래와 춤으로 기쁨을 나누는 신라 고유의 축제이다. 이때 북원경 원주의 양길은 국원 충주를 비롯하여 30여성을 점령하고 호시탐탐 궁예를 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궁예가 분수도 모르고 팔관회를 열었다는 소문을 듣고는 펄쩍 뛰었다. 무엇이라고? 그 애꾸놈이 임금이나 여는 팔관회를 열었다고. 일찍이 내 밑에 들어와 빌부더 살더니 나를 배신하고 나가서 이젠 내 땅까지 넘봐. 그에 심한 것 같으니라고. 네, 반드시 그놈을 쳐서 천하에 그 죄를 밝혀줄 테다. 이듬해 양길은 국원을 비롯한 30여성의 성주와 대군을 거느리고 임진강을 향해 진군하였다. 깃발과 창검은 백리를 이었고 군사들의 함성은 하늘과 땅을 진동시켰다. 이 소식을 들은 궁예는 모든 장군을 모아놓고 양길을 막아낼 의논을 하였다. 본디 양길이란 자는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나는 양길을 마음에 두지 않고 신라와 후백제를 치려 했는데 양길의 운이 닿아여 제 스스로 죽을 땅으로 걸어 들어왔구나. 누가 선봉에 써서 양길을 막겠는가.
그러자 왕건이 궁예 앞에 나가 아뢰었다. 비록 몸에는 아비의 상복을 입었사오나 나라의 위태로 움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사오니 부디 저에게 앞장 살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왕건은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큰 공을 세웠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믿을 수 있는 장수였다. 오 왕건 장군은 상중에 있으면서도 사사로운 슬픔을 누르고 적을 막으러 앞장서겠다 하니 참으로 기특한 일이다. 공을 세우고 돌아오는 날엔 후한 상을 내리리라. 왕건은 궁예의 허락을 얻어 양길이 건너려는 임진강의 모든 나루터에서 배를 한 척도 남기지 않고 자기 쪽 기슭으로 몰아넣었다. 그리고는 양길이 강을 건너려고 하는 동안에 적의 앞길을 끊어 기습하려는 작전을 세웠다. 왕건의 선봉대가 가평의 비내성에 닿았을 때 척구병이 쏜살같이 달려와 보고했다. 양길의 대군이 횡성을 지나 지금 막 가평 땅에 들어왔습니다. 알았다. 비내성에서 가까운 명지사는 지세가 험했다. 적이 들어온 곳은 넓은 들판이었다. 마침내 양길은 들판을 지나 명지산 고갯마루를 넘기 시작했다. 이때 왕건의 추상 같은 호령이 떨어졌다. 일제히 공격 개시. 공격하라. 마치 장마비가 퍼붓듯이 화살이 양길 진영으로 날아갔다. 이에 기가 꺾인 적들은 허둥지 둥 달아나기 시작했다. 다시 왕건의 명령이 떨어졌다. 총공격. 한 놈도 남기지 마라. 이 싸움으로 양길의 부대는 크게 참패하고 그 세력이 줄 어들었다. 궁예는 눈의 가시 같은 양길을 꺾자 왕건에게 2,000명의 군사를 주어 한강 이남의 광주를 공격하게 하였다. 왕건의 어진 덕망과 전술을 알고 그 고성주는 스스로 항복해왔다. 왕건은 새로 점령하는 곳마다 백성들의 민심을 너그러이 수습하고 위로했다. 점령하면 노략질부 터일 삼는 양길과는 전혀 다른 군자 같은 태도였다. 왕건은 당성 남양 청주 계양 괴산 등 여러 곳에서 싸우고 또는 스스로 항복시켜 남쪽의 넓은 땅을 평정하고 돌아왔다. 이때가 900년 신라 효공왕 사흘호 궁예는 왕건을 아찬으로 승진시켰다. 이듬해 완산주 전주에 본거지를 두고 세력을 넓힌 견원 이스스로 왕이라 칭하고 후백제를 세운 것을 보고 기회를 벼르던 궁예도 송악개성에 본거지를 두고 후고구려라 부르고 스스로 왕이 되었다. 궁예를 위해 남쪽의 넓은 땅을 평정해준 왕건은 이번에는 북쪽 땅을 넓히려고 평양을 향해 군사를 이끌고 행군하다가 어느덧 날이 저물어 정주 연안 땅에서 야영을 하게 되었다. 방죽을 끼고 들어앉은 큰 동네에는 수양버들이 가늘고 긴 가지를 들이우고 있었고 푸른 버들가지 사이로 은은히 보이는 크고 작은 시골집 굴뚝에서는 저녁 연기가 어지럽게 피어올랐다. 아름다운 경치에 취한 왕건은 말에서 내려 쉴 곳을 찾았다. 그런데 마을 앞 우물에서 한 처녀가 물을 깃고 있었다. 물을 깃는 처녀를 보자 왕건은 갑자기 목마름을 느꼈다. 왕건은 말에서 내려 우물가 처녀 곁으로 다가가 물 한 모금 마실 수 있겠소 하고 물을 청하였다. 그러자 처녀는 아무 말 없이 바가지에 가득 물을 뜨더니 살며시 일어나 실같이 드리워진 버들가지를 휘어잡고는 버들잎을 훑어내려서 바가지 위에 띄워 왕건에게 내밀었다. 목이 마르던 왕건은 물 위에 뜬 버들잎 때문에 급히 물을 마실 수 없어서 버들잎을 한쪽으로 후읍을며 먹고 나서 아가씨에게 물었다. 낭자 왜 물바가지에 버들잎을 띄워 물을 빨리 마시지 못하게 했소. 목이 타시는 길손이 물을 급히 마시게 되면 물에 채야 개되기 때문이옵니다. 이 대답을 들은 왕건은 놀라면서 다시금 아가씨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갸름한 얼굴에 맞고 까만 눈이 그녀의 슬기로움을 말해주고 있었다. 여태껏 왕건이 찾고 있던 여자인 것만 같았다. 왕건은 아가씨의 집에서 밥을 짓도록 부탁하여 군사들의 개 배부르게 먹게 한 뒤 아가씨의 아버지를 만나 그녀를 아내로 맡고 싶다고 간청했다. 아버지도 젊은 왕건 장군의 소문을 들어 이미 알고 있었으므로 쾌히 승낙했다. 이날 밤 아가씨의 아버지는 마을 사람들을 불러 큰 잔치를 벌였다. 왕건은 부하들의 축복 속에서 간단히 혼례를 치른 뒤 지금은 전쟁 중이므로 다시 데리러 오겠다는 약속에 말을 남기고 신부와 작별했다. 이때 왕건은 29살이었고 신부 유화부인은 19살이었다. 유화부인은 그날로 머리를 깎고 절에 들어간 남편 왕건이 찾아오기만을 기다리다가 뒷날 왕건이 시중 총리이라는 벼슬자리에 앉게 된 뒤에야 다시 만나 남편을 따라 철원으로 가게 되었다. 후고구려의 임금이 된 궁예는 왕위에 오른 지 3년 뒤에 국호를 맞은 연호를 묻대 나하였고 다음해인 905년 서울을 송악에서 철원으로 옮겼다. 임금이 된 뒤부터 궁예의 성격은 점점 오만하고 거칠어지기 시작했다. 자신을 미륵불이라 부르게 하고 불경을 손수 20여 권이나 지은 뒤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도록 했다.
그러나 그 불경은 불도에도 어긋나며 또한 이치에도 맞지 않았다. 그래서 석총이라는 스님이 이를 반대하자 궁예는 당장 그의 목을 베어 죽이게 했다. 4. 포악한 임금. 한편 궁예는 도읍을 옮긴 지 6년 후인 911년에 나라 이름을 다시 태봉이라고 치고 연호는 수덕 만세라 하였다. 궁예는 왕건의 힘으로 날로 영토가 넓어지고 부강해지자 포악한 성격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자기의 머리에는 황금관을 쓰고 몸에는 황포를 입었다. 그리고 손에는 황금 지팡이를 집었다. 또한 부인 강씨를 관음보살이라 하고 큰아들을 청광보살, 둘째 아들을 신광보살이라 하 여신아들과 백성들로 하여금 우르러 받들게 하였다. 궁예는 걸핏하면 장수나 대신들까지 불러 놓고 으름장을 놓았다. 짐에게는 사람의 마음속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는 재수가 있다. 그러니 누구든 내 앞에서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알겠느냐? 대신이나 장군뿐 아니라 심지어는 왕후와 왕자들까지도 의심했다. 게다가 남을 시기하는 마음이 심해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신하는 터무니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 죽이는 일이 예사였다. 궁예의 포악한 궁예와 가까이 있다가는 자기도 언제 어떤 일로 엉뚱한 의심을 받아 화를 입게 될지 몰라 계속 싸움터에서만 지냈다. 왕건은 자기가 7년 전에 평정했던 나주가 견원이 직접 지휘하는 수많은 수군의 공격으로 위태하다는 소식을 듣고 곧 수군을 몰고 가서 견원과 싸웠다. 그 전투에서 견원의 수군을 거의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 무력수달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해적의 두목 능창까지 붙잡아 처치하여 동요하던 나주 지방의 인심을 안정시켰다. 이 공으로 왕건은 시중 총리의 벼슬에 임명되었다. 하지만 왕건은 나주 지방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궁예의 곁에 있다가는 자칫 화를 입을까 두려워서였다. 그렇게 나주에 머무르는 동안 왕건은 훌륭한 전함이 필요함을 깨닫고 많은 배를 만들었다. 머지않아 견원과 목숨을 건 큰 싸움을 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예측했기 때문이었다. 그만큼 왕건은 언제나 먼 앞날을 내다보며 일했다. 그때 그가 만든 전함 중에는 하도 넓어서 그 배 위에서 말을 달릴 수 있는 것도 있었으며 몇 높은 누각을 세워 그 모양이 큰 집처럼 당당한 것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가 이토록 해상 작전에 만반의 준비를 다 끝낸 것은 914년의 일이었다. 그러나 왕건도 언제까지고 나주 지방에 있을 수는 없었다. 그는 궁예의 부름을 받고 철원으로 올라왔다. 궁예가 왕후와 두 아들을 죽이고 난 며칠 뒤 궁예는 왕건을 대궐로 불러들였다. 마마, 왕건 지금 막 돌아왔습니다. 경이 어젯밤에 여러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반역 음모를 꾸미는 까닭은 무엇 때문이오? 느닷없는 궁예의 물음에 왕건은 간담이 서늘해졌다. 이제 나에게도 올 것이 왔구나. 왕건은 이렇게 생각하며 도리어 태연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어찌 소신이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마마의 오해이십니다. 나는 미륵불이라서 사람의 마음을 훤히 들여다보는데 경은 나를 속이고 있어. 바른대로 대답하시오. 궁예는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는 뒷짐을 지고 지그시 눈을 감았다. 그때 장주 최응이 일부러 붓을 떨어뜨렸다. 붓이 대구르르 굴러 왕건 옆에 멈췄다. 최응은 그것을 줍는 체하며 뜰 아래 왕건에게 귀에 앤말로 속삭였다. 장군 무조건 그렇다고 대답하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화를 면하는 길이옵니다. 왕건 역시 최응의 말대로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궁예는 자기가 자랑하는 신통력을 인정받으면 매우 기분 좋아했기 때문이었다. 왕건은 급히 그 자리에 엎드렸다. 실은 소신이 반역을 꾀했습니다. 그 죄는 죽어 마땅합니다. 이 말을 듣자 궁예는 만족한 듯이 너털웃음을 웃으며 말했다. 과연 경은 정직한 사람이오. 잘못을 이실직고했으니 이번만은 용서해 주겠소. 다시는 나를 속이려 들지 마시오. 이 일로 인하여 왕건은 죽음 대신 금은으로 장식한 말 한 장을 궁예로부터 하사받았다. 그 뒤부터 왕건은 도선대사의 가르침을 다시금 가슴 깊이 새기며 언행을 더욱더 조심했다. 궁궐 안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삽시간에 전국 각지로 빠르게 전해져 갔다. 백성들은 모이면 나라의 아비를 걱정하였다. 임금이 미쳐서 왕비와 왕자 형제를 죽이고 대신들까지 도마구 못살게 구신다 하니 이제 장차 나라가 어찌 될 것인지. 신라 태봉 후백제 가운데서 그래도 태봉이 가장 큰 나라인데 이 나라의 운명이 어찌 될 것 같소. 장군과 대신들은 백성들보다 걱정이 더욱 컸다. 세상에 이런 괴이한 일도 있소. 그 영특한 궁예 임금이 미쳐버리다니 기가 막힌 일이오. 하는 행동을 보니 완전히 미쳐버린 것 같소.
앞으로 나 라의 장래가 큰 근심이요. 왕자들마저 죽여버렸으니 임금자리는 누구에게 물려준단 말이오. 삼국통일의 과업을 눈앞에 두고 뜻밖의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단 말이오. 장군과 대신들은 이처럼 아비를 걱정하였다. 그로부터 3년이란 세월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찾아온 어느 날의 일이었다. 철원 저자거리에서 장사를 하는 당나라 사람 왕창근의 가게에 한 노인이 나타났다. 그 노인은 스님 차림인 것으로 보아 도승인 듯 싶었다. 노인은 왼손에 질그릇, 오른손에는 낡은 거울을 들고 이렀다. 그 노인이 왕창근에게 물었다. 여보시오, 이 거울을 사시겠소? 거울 값이 얼마나 하오? 쌀 한 대만 주시지요. 노인의 말에 왕창근은 쌀 한 대를 주고 거울과 바꾸었다. 그 거울을 벽에 걸어놓자 햇빛을 받은 거울에 작은 글씨가 나타났다. 왕창근은 이상히 여겨 그 글자들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여섯 줄의 한문씨였는데 그 뜻은 다음과 같았다. 옥황 상제가 아들을 지난 마한에 내려보내어 먼저 달글 잡고 오리를 쳤다. 뱀띠 해에 두 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푸른 나무의 순고, 하나는 검은 금의 동쪽에 나타난다. 왕창근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어 마침내 그것을 궁예에 개 바쳤다. 이상한 거울이로다. 예사로운 글귀가 아니로구나. 궁예도 그 뜻을 알 수 없어서 그를 잘하는 선비를 불러 풀이해 보도록 일렀다. 여러 선비들이 머리를 맞대고 오랫동안 글 뜻을 풀이해 보려고 애썼다. 그 결과 마침내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푸른 나무는 소나무이니 송악이고 검은 금은 쇠이니 철원이다. 두 용이란 궁예와 왕건을 가리킨다. 먼저 달글 잡고 오리를 치다 함은 왕건이 계림신라을 얻고 나중에 압록강을 차지한다. 선비들은 그 내용을 곧이곧대로 궁예에게 말할 수 없었으므로 거짓으로 궁예의 비위에 맞도록 풀이해 주었다. 그렇다면 매우 좋은 징조가 아니오. 그런 줄로 아뢰옵니다. 궁예는 매우 기뻐서 한쪽밖에 없는 눈을 빛내며 오랫동안 큰 소리로 웃어댔다. 그런 일이 있은 뒤 석 달이 지난 6월의 어느 날이었다. 밤이 이스카여 홍유 배현경, 신순겸, 복지겸 등이 왕건의 집을 찾아왔다. 그들은 모두 전쟁터에서 용맹을 떨친 명성 높은 장군들이었다. 왕건은 그들이 밤중에 갑옷차림에 굳은 표정인 것을 보고 필시 무슨 심상치 않은 일 때 문에 온 것임을 짐작했다. 왕건은 옆에 있는 부인 유씨에게 말했다. 부인, 귀한 손님들이 오셨으니 비껴 텃밭에 열린 해참회로 시원한 냉채라도 만들어 해오도록 하오. 왕건은 그들이 꺼낼 비밀스런 이야기를 그의 아내 유씨 부인이 듣게 되는 것을 꺼렸던 것이다. 유씨는 곧 남편의 뜻을 따라 밖으로 나갔다. 홍유 장군이 먼저 말을 꺼냈다. 지금 임금님은 형벌이 지나쳐 죄 없는 백성과 신하를 마 구참살하고 있어. 심지어는 왕비와 왕자들까지 무참하게 죽였어. 그러니 백성들은 도탄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처지요. 마치 임금을 원수처럼 미워하고 있어. 이러한 때 덕망이 높은 왕시중께서 임금의 자리에 앉아 백성들을 편히 살도록 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 아니겠소. 홍유 장군의 이 말에 왕건은 정색을 하며 거절했다. 임금께 충성을 다하는 내 마음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어. 그런 불충스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기회를 얻기는 힘들지만 기회를 놓치기는 쉬운 법이오. 그러니 부디 하루라도 달리 거사를 일으키는 것이 좋을 듯 싶소. 배현경 장군이 이렇게 말하자 신순겸 장군도 옆에서 거들었다. 옳은 말씀이오. 나도 배 장군의 말에 저적으로 찬성이요. 하늘이 내려주신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나도 찬성이요. 복지겸 장군이 말했다. 모두의 뜻은 이미 하나로 합쳐져 있었고 오직 왕건의 대답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도 왕건은 입을 무겁게 다물고 고개만 절레절레 저을 뿐이었다. 이때 유아 부인이 화채상을 내오다가 방에서 하는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다. 아녀자가 대장부의 일에 참견하를 용서하십시오. 지금 여러 장수들의 의논하심을 듣고 비록 아녀자이지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시종대감 부디 나라와 백성을 살려주시옵소서. 말을 마친 유아 부인은 곧 갑옷을 가져와 남편에게 입게 하고 긴 칼을 내주었다. 이리하여 내 장수는 왕건을 호위하고 밖으로 나가 새벽이 되자 노적가리 위에 왕건을 안개하고 임금과 신하의 예를 드렸다. 그런 다음 군사들을 시켜 거리마다 뛰어다니면서 외치게 했다. 왕 시중께서 의로운 깃발을 들고 일어나셨습니다. 벌써 궁궐문 앞에는 1만여 명이나 되는 군사와 백성들이 왕건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포악한 임금은 물러나라. 가짜 미륵불은 지옥으로 가라.
와, 와, 에꾸누는 물러나라. 바깥의 함성을 들은 궁예는 평민의 옷으로 갈아입고 북문으로 정신없이 도망쳤다. 그리 고 걸어서 부양 평강 땅 골짜기까지 도망쳤다가 그 곱백 성들에게 들켜 맞아 죽었다. 그야말로 포악한 임금의 비참한 마지막이었다. 궁예 왕은결 국 자신이 뿌린 씨를 스스로 거둔 셈이 되었다. 한편 왕건은 이튿날 포정전에서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나라 이름을 고려라 고치고 천수라는 연호를 쓰기로 하였다. 이것은 스스로 고구려의 계승자임을 뜻하는 것이었다. 또한 신라의 불만을 품고 있는 백성들에게 고구려를 부흥시켰다는 새로운 기풍을 불어넣으려는 뜻이 포함된 것이었다. 때는 918년 신라는 경명왕이 명고려로서는 태조 1년 6월 15일에 경사스러운 날이다. 이때 왕건의 나이는 41살이었다. 임금 자리에 오른 이틀 뒤 고려 태조 왕건은 조서를 내려 궁예의 잘못을 지적하고 자기는 부덕하지만 그런 그릇된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으니 한 마음으로 새 나라를 일으키자고 알렸다. 그러나 모든 신하가 그를 따른 것은 아니었다. 환성길은 혁명 때 정명대장으로 왕건을 호위하는 요직에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의 부추김으로 역모를 꾸몄다. 어느 날 편전에서 학자들과 함께 나라 일을 의논하고 있는데 환성길이 부하 50여 명을 이끌고 와서 왕건을 해치려 했다. 태조 왕건은 성난 목소리로 꾸짖었다. 짐은 그대들의 힘으로 왕위에 올랐소. 이것이 다 하늘의 뜻이 아니겠는가? 환성길은 태조의 태연함을 보고 당당한 태도나 추상과 은호령의 겁을 집어먹고 허겁지겁 달아났다. 결국 그는 유격병에게 잡혀 죽음을 당했다. 한편 왕건은 널리 숨은 인재를 구하기에 힘썼다. 숨어 살던 선비 박유가 와서 절하자 왕건은 극진한 예로서 맞아 그에게 벼슬을 주었으며 자기의 성을 따서 왕유라고 고쳐 부르게 했다. 왕유는 본디 성품이 곱고 그를 잘하여 궁예의 왕자들을 가르치는 스승으로 있었는데 궁예의 포악한 행동을 보고 산속에 들어가 숨어 살다가 왕건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사람이었다. 왕건은 각 지방의 호족의 자제들을 서울로 불러들여 그들에게 높은 벼슬과 넓은 땅을 하사하고 서울의 귀족 딸들과 결혼을 시키기도 했다. 이렇듯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지방의 호족들과 깊은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차츰 나라는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가 왕위에 오른 다음해인 919년부터 고려의 정치 제도는 점점 기틀을 잡아갔다. 왕건이 임금이 된 직후에는 새 나라 사이의 싸움은 일어나지 않고 있었다. 이 무렵에 신라는 고려나 후백제에게 거의 빼앗겼기 때문에 조그만 나라가 되어 있었다. 이제 고려와 싸 우매 상대가 되는 것은 후백제밖에 없었다. 후백제의 임금 견훤은 고려의 새 임금이 된 왕건을 다소 두려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다. 전에 왕건과 나주에서 수군을 이끌고 마주 싸우다가 크게 패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견훤의 휘하에 있는 장수들은 고려가 나라의 기틀을 잡기 전에 치자고 주장했다. 왕건이 새로 나라를 세웠다고는 하지만 변방에 있는 호족들은 결코 왕건을 임금으로 받들지 않을 겁니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고려를 쳐야 합니다. 견훤은 신하들의 뜻과는 달랐다. 아니오, 원수를 두식 만들 필요는 없어. 우리는 먼저 신라를 쳐서 우리 것으로 만든 다음에 고려를 칠 힘을 길러야 하오. 견훤은 신하들의 뜻을 물리치고 도리어 왕건의 즉위를 축하하는 사신을 고려에 보냈다. 이때 선물로는 공작의 기술로 만든 아름다운 부채와지, 리산 대나무로 만든 화살 등을 보냈다. 왕건과 친선을 맺어두면 우리가 신라를 칠 때 못 본 채 하겠지. 견훤은 이런 속셈으로 군사를 훈련시키고 호시탐탐 신라를 쳐부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그러나 고려의 왕건이 어떻게 나올지 염려되어 주춤거리고 있었다. 신라 후백제, 고려 세 나라가 서로의 눈치만 살피고 있을 이 무렵 하루 태조 왕건이 여러 대신들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말했다. 고구려의 옛 도읍인 평양은 황폐된 지 오래되었소. 지금은 오랑캐들이 그곳에서 노략질을 일삼고 있소. 앞으로는 우리 백성들을 거기서 살게 하여 우리 땅으로 굳혀야 하오. 왕건은 사촌 동생 왕식염을 평양으로 보내어 지키게 하고 황주, 해주, 백주 등에 사는 백성들을 평양으로 이주하여 살게 했다. 919년 1월에는 서울을 철원해서 송악개성으로 옮기고 큰절 열차를 도성 안에 짓게 했다. 왕건은 나라를 다스리는 세 가지 목표를 뚜렷이 세웠다. 북쪽의 오랑캐들을 직멸하거나 무마하여 통합할 것, 불교에 의한 국가 사회생활을 통일할 것, 고구려의 옛 땅을 찾을 것 등이었다. 이듬해인 920년 태조 4 밀월 신라의 경명왕이 사신을 보내어 국교를 터서 서로 친하게 지내자는 뜻을 전해왔고 왕건은 후한 선물을 보내어 화답의 뜻을 전했다.
5. 신라의 슬픔. 그해 10월 후백제의 견원이 드디어 1만 병력으로 신라의 대야성 합천을 무너뜨리고 진 내성 청도으로 쳐들어오자 신라의 경명왕은 아참벼슬의 김류를 급히 고려로 보내어 원병을 청했다. 지금 견원이 1만 군사를 이끌고 신라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쪼록 원병을 보내시어 그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이에 태조 왕건은 곧 구원병을 보냈다. 이 소식을 들은 견원은 몹시 분개했다. 내가 귀한 선물까지 보내고 화친을 도모하자고 했는데 원병을 보내다니. 어제 두고 보자. 기어이 이원수 갚고 말 것이다. 견원은 이렇게 분개하며 물러갔다. 기회를 노리고 있던 견원은 924년 태조 7.7월 그의 아들 수미강과 양검으로 하여금 고려의 지배하에 있는 조 물성안동을 맹렬히 공격하게 했다. 이때 고려 장군 왕충이 왕건에게 자청하여 말했다. 전하, 소신에게 군사를 주시면 견원의 군사를 거뜬히 물리치고 돌아오겠습니다. 참으로 장하오. 곧 출전할 준비를 해주오. 조물성 군사들과 왕충 장군은 목숨을 걸고 성을 철통같 이 지키면서 대항했으므로 후백제의 수미강은 승산이 없음을 알고 돌아갔다. 다음 달 견원은 명마 한 필과 함께 사신을 고려 태조에게 보내어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카에게 제 자식 녀석이 무례한 짓을 저질러 삼가 용서를 빕니다. 그러나 견원은 이듬해 10월 직접 정예군 3천명을 거느리고 다시 조물성을 공격해왔다. 이는 신라 병경의 호족들이 자꾸만 태조 왕건에게 귀순해가자 이를 막기 휘한 생각에서였다. 또한 고려가 남쪽으로 뻗어가 신라와 접촉하려는 것을 끊어버리려는 속셈이었다. 태조 왕건도 정예군을 거느리고 나가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가 나지 않았다. 견원은 임시 변통으로 적의 기세를 꺾으려고 그를 보내어 화친하기를 청하고 볼모로 그의 조카 진호 장군을 보내왔다. 태조 왕건도 싸움을 계속하면 병사들의 희생이 클 것이 뻔하 무로 사촌 동생 왕신을 볼모로 보내어 화친을 하기로 했다. 926년 태조 9.4월이었다. 볼모로 고려에 와 있던 견원의 조카 진호 장군이 갑자기 병이 들어 죽었다. 태조는 그 유해를 정중히 후백제로 보내주었다. 진호 장군은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앓다가 죽었는데 견원은 그것을 믿으려 하지 않았다. 고려 왕이 내 조카를 죽인 거야. 견원은 불같이 노하여 당장에 고려의 볼모 왕신을 오게 가두었다. 그리고 지난 해에 보낸 말을 돌려달라고 사신을 고려에 보냈다. 태조는 껄껄 웃고는 사신에게 말을 돌려주었다. 견원은 이것을 신호로 왕신을 사형에 처하고 그러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 군대를 이끌고 웅진 공주로 진격했다. 왕건은 각성의 성주들에게 명령했다. 성을 굳게 지키기만 할 뿐 밖으로 군사를 내보내어 싸우지 마라. 신중하게 작전을 짜기 전에 전쟁을 한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이를 보다 못한 신라의 경혜왕은 왕건에게 사신을 이을 보내어 말했다. 견원이 화친을 맺고 나서도 이를 어기고 출동하니 하늘 이 돕지 않을 것이오. 견원은 저절로 무너지고 말 겁니다. 그러자 태조가 대답했다. 견원을 두려워함이 아니라 그의 악이 극도에 달해서 제풀에 꺾이기를 기다리는 것이오. 이와 같이 고려 태조는 신라와 사이좋게 지내면서 서로 도왔다. 그러나 4월에 시작된 전쟁은 10월이 되도록 이렇다 할 때 말이 나지 않고 계속되었다. 고려에서는 수비만 할 뿐 공격 태세를 취하지 않았다. 그러나 10월에 접어들면서 고려는 공격을 시작했다. 육군은 웅주, 운주, 홍성 등을 공격하여 빼앗고 수군은 강주, 진주를 쳐서 빼앗았다. 전쟁이 커지자 신라에서도 군사를 보내 고려를 도왔다. 크게 패하고 완산주로 쫓겨가 군을 사귀고 있던 견원은 927년 6월에 마침내 군사를 잃어 켜 신라의 남해안 일대를 휩쓸고 삽시간에 금품성 상주의 처부수고 불을 질렀으며 곧 고울부 영천을 빼앗고 신라의 서울금 성 경주로 진격했다. 경혜왕은 견원의 군대가 신라의 서울인 금성을 향해 쳐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곧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구원군을 요청했다. 병사 1만 명을 몰고 가 경주를 지키도록 하라. 왕건은 공원 장군에게 군사를 주어 신라의 서울을 수비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고려의 원군이 도착하기도 전에 신라의 서울 금성은 완전히 후백제의 군사에게 짓밟히고 말았다. 고려에서 원군이 올 것을 철석같이 믿은 경혜왕은 포석정에서 후궁들을 거느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었다. 한창 분위기가 무르익어 흥겹게 놀고 있는데 갑자기 천지를 뒤흔드는 듯한 함성이 울려 퍼졌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리인꼬? 고려의 원군이 벌써 도착했는가? 경혜왕은 술잔을 든 채 이렇게 외쳤다. 그러나 아무도 경혜왕의 물음에 대답하지 못했다. 모두 놀이에 정신이 팔려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랐던 것이다. 그때 온몸이 피투성인가 된 군사 한항가 뛰어들어와 급히 아뢰었다. 전하, 견원의 군사가 쳐들어왔습니다. 어서 피하시옵소서. 잔치는 난장판이 되었다. 경혜왕은 왕비와 함께 왕성 남쪽에 있는 별궁으로 피신했으나 곧 붙잡히고 말았다. 후백제 군사들의 창고 칼에 찔려 죽어가는 신라의 대신과 신하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찌르는 듯했다. 궁궐 안에 금은 보화는 모두 후백제 군사의 손에 들어갔다. 경원은 경혜왕을 왕비와 함께 궁전뜰에 엎드리게 하고 호령했다. 너는 내 죄를 알렸다. 일찍이 너의 못된 조상들은 당나라 군사를 끌어들여 백제를 무너뜨렸다. 오늘 내가 그 원수를 갚으러 왔다. 더욱이 너는 북쪽 도둑대의 우두머리 왕건을 끌어들여 나를 쳤으니 내 죄는 죽어 마땅하다. 어서 이 칼로 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렸다. 경원은 벌벌 떠는 경혜왕 앞에 칼을 던져주었다. 이리하여 경혜왕은 자결함으로써 비참한 생애를 마쳤던 것이다. 사흘 후 싸움에 이긴 경원은 많은 보물과 포로를 이끌고 신라의 서울을 떠났다. 이때 그는 경혜왕의 아우 효령과 재상 영경을 볼모로 잡아데리고 갔으며 경혜왕의 친척 동생인 김부를 신라 왕으로 앉혔다. 경원이 그처럼 서둘러 떠난 것은 고려의 원군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경원이 경혜왕을 죽이고 신라의 서울을 숙대밭으로 만들었다는 슬픈 소식을 들은 태조 왕건은 곧 신라로 조문하는 사신을 보내는 동시에 정예병을 거느리고 공산으로 떠났다. 견헌이 군대를 이끌고 그곳을 지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때 신순겸 장군이 왕건에게 아뢰었다. 전하, 견헌은 지금 싸움에 이겨서 그 기세가 몹시 당당할 것이옵니다. 그러니 급히 서두를 일이 못되는 줄 아옵니다. 그 말에 태조 왕건은 이렇게 대답했다. 견헌이 한 짓은 하늘과 사람이 함께 노할 일이니 꼭 벌을 주실 거요. 겁낼 것이 못되오. 이리하여 왕건의 군사는 왕건을 선두로 말을 달려 공산 팔공산에 당도했다. 한편 승리감에 젖은 견헌은 금성에서 노략질한 금은 보화를 가득 싣고 볼모와 대신들의 부녀자들을 포로로 몰고서 의기양양하게 공산 아래에 있는 미리사 절 앞에 당도하게 되었다. 왕건의 군대와 견헌의 군대는 여기서 맞부딪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러나 신순겸 장군의 말대로 신라를 무찌르고 난 후에 사기가 오를 대로 올라있는 견헌의 군사들은 뜻밖의 도 무척 강했다. 불꽃 튀는 격전이 계속되었다. 군사의 수가 훨씬 우세한 후백제군은 고려의 정예 기병 5천을 에워싸면서 덮쳐왔다. 고려군은 먼 길을 오느라고 말들도 지칠 대로 지쳐 있어듬으로 후백제군의 기세에 눌려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 싸움에서 왕건의 군사들 대부분이 전사했다. 이때 필사적으로 싸우던 신순겸 장군이 전세의 위급함을 알아차리고 태조에게 아뢰었다. 신이 전하를 대신하여 항복하는 채알터이니 그 틈을 타서 피하십시오. 내가 어찌 신 장군을 죽음의 구덩이에 남겨둔 채 피할 수 있겠소. 태조 왕건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러자 신 장군은 전하 귀하신 옥체를 보전하시어 훗날을 기약하시옵소서. 하고는 태조가 들었던 중군의 깃발을 빼앗아 들고 적군 쪽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 나아갔다. 그 사이 태조는 간신히 몸을 피해 싸움터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다. 신순겸은 후백제군과 맞서서 용맹스럽게 싸우다가 장렬한 전사를 했다. 이번에 싸움은 난생 처음 맛보는 참패였으나 왕건은 훗날을 기약하라는 신순겸 장군의 말을 결코 잊을 수 없었다. 태조는 신순겸이 충절을 지켜 장렬히 싸우다가 죽었다는 뜻으로 장절공이라는 시호를 내리고 쇠로 만든 그의 형상을 주저와 여공신년 때면 그 초상을 맨 윗자리에 앉힌 뒤 술을 부어놓고 위로했다고 한다. 929년 태조 12.7월 견헌은 5천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고려의 의성부를 공격해왔다. 왕건은 이 싸움에서 의성부의 성주인 홍술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듣고 크게 슬퍼했다. 아, 이젠 나의 두 팔을 다 잃어버렸구나. 그러나 왕건은 가만히 있지만은 않았다. 후백제의 공격을 막는 한편 군사력을 튼튼히 갖추면서 백성들에게는 어진 정치를 했다. 그리고 신라와 친교를 맺었다. 또한 3년 전에 거란에게 멸망한 발해의 유민을 따뜻이 받아들였다. 그의 꿈은 이 삼천리 땅이 아니라 고구려의 옛 터전이며 발해의 터전이었던 만주 벌판과 짓뻗쳐 있었다. 드디어 견헌과의 일대 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다. 견헌은 그 이듬해인 태조 13년 930에 고창군 안동을 포위했다. 지난날 공산 싸움에서 견헌에게 크게 패하고 목숨까지 잃을 뻔했던 왕건은 그 뼈아픈 패전의 복수를 하기 위해 많은 군사를 이끌고 고창군 병산 애까지 내려와 진을 쳤다.
견원도 그 근처의 석산에서 전열을 가다듬었다. 고려군과 후백제군은 매일같이 격전을 벌였다. 완건도 명장이지만 견원도 그에 못지않은 명장이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견원의 후백제군이 완건의 고려군에게 크게 패했다. 고려군은 후백제군 8천여 명을 죽였고 그러한 대승리의 힘을 몰아 영안, 풍산, 하곡, 안동, 부근, 송생, 청송 등 30여 지방을 일거의 손에 넣었다. 이해 2월에 태조 완건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어 병산사 우매 승리를 알리자 병순왕은 크게 치하하면서 만나기를 청해왔다. 이듬해 2월 신라 임금이 거듭 태조 완건과 만나보기를 청해 오므로 태조는 50여 기병만을 거느리고 신라의 서울인 금성을 방문하였다. 병순왕은 백관을 거느리고 교회에까지 나와 예로서 태조를 맞이하고 임해전에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 자리에서 경순왕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 신라는 참으로 불행한 나라요. 오래전부터 견원의 침략으로 인해 나라 형편이 말이 아닙니다. 이보다 슬픈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완건도 눈물을 흘리며 위로했다. 걱정 마시오. 신라 뒤에는 우리 고려가 있지 않소. 슬픔 을 거두시오. 말씀만이라도 감사하오이다. 이리하여 완건은 금성에서 수시비를 묵으면서 국교를 더욱 두터이 하고 돌아갔다. 태조 완건이 떠날 때 길거리에는 수많은 신라의 백성들 인하와 그를 전송했다. 6. 무너지는 후백제와 신라. 성품이 어진 태조 완건의 덕망을 신라 백성들도 찬양했다. 완건이 신라에 다녀온 이듬해 932년에 견원의 신복인 공직 장군이 완건의 덕망을 사모하여 스스로 항복해왔다. 이 일에 화가 난 견원은 공직 장군의 두 아들과 딸을 잡아들여 불러지죠. 다리에 힘줄을 끊어놓았다. 그리고 부하 상기를 예성강으로 쳐들어가게 하여 염주, 연안, 백주, 배천, 정주, 풍덕 등 세 고을의 선박 100여 척을 불태우고 노략질을 하였으며 저 산도를 습격하여 말 300피를 빼앗아갔다. 이 무렵 여진과 거란은 완건에게 큰 근심거리였다. 그러나 남쪽에 후백제를 먼저 처부순 뒤 북진 정책으로 여진과 거란을 치기로 하였다. 2년 뒤인 934년 태조 17 9월 완건은 유금필 장군과 함께 후백제의 운주 홍성을 공격하여 크게 무찔러 웅진 공주 이북의 30여성을 항복시켰다. 뿐만 아니라 견원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여러 장수들도 도망쳐 완건에게로 와서 항복했다. 그 무렵 후백제의 조정에는 먹구름이 일고 있었다. 견원은 왕비 이외에도 많은 후궁을 거느리고 있었기 때 문의 왕자들이 9명이나 되었다. 그 중에서 견원은 지혜가 뛰어난 넷째 왕자 금강을 제일 사랑하여 그에게 왕위를 물려줄 작정이었다. 그것을 눈치챈 큰아들 신검은 간신배인 능환의 꿰매 빠져 아버지인 견원을 금산사란 절에 가둔 뒤 동생 금강을 죽이고 스스로 임금이 되었다. 이 소식을 들은 완건은 좋은 기회가 왔음을 기뻐했다. 이는 필시 간악하고 교활한 견원을 치라는 하늘의 뜻이다. 요금필을 대도통 장군으로 삼아 남쪽 바다의 요충지인 나주 공략에 출정시켰다. 후백제를 없애려면 그들의 강대한 수군력을 깨뜨려야 했기 때문이다. 견원의 아들 신검이 임금에 오른 후백제는 집안 싸움에다가 북으로는 고려의 육군이 남으로는 유금필의 수군이 덮쳐 오짜 우왕좌왕 어쩔 줄을 몰라 했다. 이때 석 달 동안이나 금산사에 갇혀있던 견원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막내 아들 능 예등과 함께 그곳에서 빠져나왔다. 나주에 이른 견원은 그곳을 지키는 고려 장수에게 완건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이 소식을 들은 태조는 유금필과 만세 장군으로 하여금 견원과 그의 아들을 정중히 모셔오게 하고 견원이 당도하자 따뜻이 맞이했다. 너무 상심치 마시오. 조카가 저보다 나이 10년이 위이시니 앞으로 상보라 부를 것입니다. 남쪽에 있는 대골에서 편안히 지내시면서 저에게 조언과 늦침을 주십시오. 이렇게 후하게 대접하니 견원의 지위가 백관에 위해 있게 되었다. 이 무렵 신라는 영토의 거의 전부를 후백제와 고려에게 빼앗겼으므로 나라라기보다는 한낱고을에 지나지 않았다. 게다가 백성들의 마음은 모두 어질고 힘이 센 고려 태조 완건에게 쏠리고 있었으므로 더 이상 지탱할 형편이 못되었다. 어느 날 신라 경순왕은 조정의 모든 신하들과 왕족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았다. 우리 신라는 오랫동안 견원의 화를 입어왔기 때문에 나라는 기울 대로 기울고 또 백성들은 지칠 대로 지쳐서 힘을 쓸 수가 없게 되었소. 이러한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으니 짐은 이 나라를 더 이상 이끌어 갈 힘이 없소. 그래서 고려의 국토를 내놓고 항복하는 것이 어떨까 히읗이여 경들을 부른 것이오. 경순화의 말은 너무나 침통했다. 이 말을 들은 신하들 가운데는 끝까지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과 경순왕의 뜻을 찬성하는 사람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이 회의 광경을 지켜보던 태자가 강경하게 반대의 뜻을 아뢰었다.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것이옵니다. 그러니 우리는 낙심치 말고 충신과 의사들을 모아 끝까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옳은 길이옵니다. 어찌 천년사직을 할 루아침에 남에게 내줄 수 있겠습니까? 아바 마마 부디 그 말씀을 거두어 주십시오. 태자의 말을 듣고 있던 경순왕이 조용히 말했다. 나라의 형세가 외롭고 위태로우니 죄 없는 백성들이 참혹하게 죽어가는 형편이다. 짐을 오선 차마 못 보리리로다. 이리하여 경순왕은 결정을 내리고 실랑 김봉희를 고려에 보내어 항복할 뜻을 밝혔다. 태자는 그 자리에서 목 놓아 울며 경순왕에게 하직 인사를 하고 궁궐을 떠났다. 그 길로 태자는 개굴산 금강산으로 들어갔다. 그는 바위굴을 집으로 삼고 풀과 나무뿌리를 캐어 먹으며 지냈다. 옷도 삼대 옷만을 걸쳤다. 그래서 사람들은 태자를 마이태자, 즉 삼대 옷을 입은 태자라고 부르게 되었다. 935년 태조 18-11월 경순왕은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신라의 서울을 떠났다. 백성들도 니은 너도 나도 임금의 뒤를 따랐는데 그 행렬이 30여리에 이르렀다. 다음 달인 12월 태조 왕건은 신라의 경순왕이 항복하기 위해 대경송악으로 오고 있다는 기별을 받고 그들 일행을 막기 위해 의장을 갖추고 성밖까지 나갔다. 태조 왕건은 경순왕을 따뜻이 맞아들였다. 그리고 자기의 맏딸인 낙랑공주를 경순왕과 맺어 주와 아내로 삼게 하는 극진한 대접을 했다. 이렇게 후한 대접을 받은 경순왕은 이윽고 왕건에게 항복의 글을 올렸다. 신라는 오랫동안 위험한 난리를 겪어 나라에 운이 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나라를 이끌고 나갈 자신이 없습니다. 하운이 부디 저를 신하로 삼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받은 태조 왕건은 신라 왕을 비롯한 문무백관을 천덕전에 모아놓고 말했다. 짐이 신라의 경순왕과 서로 피를 마시고 동맹을 맺어 두 나라가 저마다 사직을 보전하여 영원히 잘 지내기를 바랐었는데 이제 신라 왕이 굳이 짐의 신하 되기를 청했으니 짐으로서는 부끄럽게 한이 없으나 의리로서 굳이 거절하기가 어렵소이다. 태조 왕건의 말이 끝나자 경순왕은 뜰 아래로 내려가 신하의 예를 올렸다. 그 자리에서 김부 경순왕에게 태자의 윗자리인 정승벼슬을 주었으며 해마다 천 석회봉을 내려주기로 했다. 그리고 신라의 옛 서울 금성 경주을 김부의 시급으로 주었다. 뿐만 아니라 김부를 따라 고려로 온 모든 신라 사람들을 조정에 채용하고 토지와 녹을 주어 신라에 있을 때보다 더 우회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신라 천년의 왕조는 경순왕을 끝으로 망하고 만 것이다. 고려는 이와 같이 평화적으로 신라를 병합하게 되었다. 그러나 남쪽에는 아직도 후백제 신검의 세력이 남아있었다. 이듬해인 936년 태조 19-2월의 견원의 사위이며 후백제의 장군인 박영규는 아내와 의논한 끝에 왕건에게 사람을 보냈다. 고려에서 후백제를 치기 위해 군사를 보낸다면 신검을 무찌르는데 제가 앞장을 서겠습니다. 이 편지를 받아 본 왕건은 크게 기뻐했다. 후백제로 인해 통일이 늦어졌거늘 이제는 때가 되었구나. 왕건은 박영규가 보낸 밀서를 휘 대접하고 만일 그대의 은혜를 입어 신검을 무찌르게 되면 그 공을 높이 치하하겠소. 라는 글을 써보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견원이 왕건에게 아뢰었다. 소신이 전하께 몸을 의탁하고 있음은 그 위력으로서 죄를 저지른 자식을 배자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군사를 빌려주신다면 제 손으로 불효한 제 자식의 목을 치고 싶사옵니다. 태조는 드디어 삼국을 통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하고 태자무와 박수리 장군으로 하여금 1만 군사를 이끌고 천안부 천안로 진군하게 했다. 태조 왕건은 9월에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천안에 당도하여 견원과 함께 모든 병사를 열병한 뒤 일성군 선산으로 진군하여 일리천이란 강을 사이에 두고 후백제 신검의 군사와 마주보고 진을 쳤다. 고려군의 진지에서 진격의 북이 울리고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이 일었다. 고려군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때 후백제의 좌장군 효봉은 싸움에 승산이 없음을 알고 자기 군사들을 이끌고 하다름에 달려와 투항했다. 왕건은 그를 따뜻이 맞아들여서 물었다. 신검은 어디 있느냐? 신검은 중군에 있습니다. 고려는 좌군과 우군을 합쳐 후 백제의 중군을 치면 힘들이지 않고 이길 수가 있을 것이옵니다. 태조 왕건은 곧 공원 장군을 시켜 중군을 들이치며 협공했다. 그러자 후 백제군은 무너지며 탈령대전을 넘어 황산 충청남도 연산으로 달아났다. 쫓기다 못한 신검은 부하우 양검과 용검을 거느리고 고 여군에 항복해왔다. 이 싸움에서 고려군은 후백제군 3200명을 사로잡고 57,000여 명의 목을 베었다. 왕건은 항복해온 후백제군에게는
위로의 말을 해주었다. 그리고 사로잡은 병졸들과 장수들의 그들의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완건은 싸움터가 대충 정리되자 적의 장수이며 간신배인 능화을 끌어와꾸러 앉히고 엄하게 말했다. 내가 능환이라는 자이더냐? 네, 그러하옵니다. 죽을 죄를 지었사오니 제발 목숨만 살려주십시오. 간악한 능환은 듣거라. 모시던 임금을 절에 잡아 가두고 신검을 꿰어 임금이 사랑하는 아들 금강을 잡아 죽이게 한 뒤 신검을 새 임금을 세운 것은 내 놈의 지시였다. 너는 마땅히 죽을 죄를 지었느니라. 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다면 죽는 것이 마땅하다. 나라와 왕실을 망치고 살기를 바랐더냐. 완건은 그 자리에서 능환의 목을 베게 했다. 다음은 신검을 끌고 오게 했다. 신검은 끌려 나오기가 무섭게 머리를 조아렸다. 간사한 자의 꿰매 빠져 부왕을 쫓아내고 아우를 죽였으니 그 죄 죽어도 마땅하오나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 형제의 인연도 모르니 어리석기 짝이 없구나. 신검은 능환의 꿰매 빠져 역적질을 했다. 해서 목숨만은 살려 귀양 보냈다. 신검의 아우 양검과 용검은 진주로 귀양 보냈다. 후백제를 치는데 공을 세운 견원의 사위 박영규에게는 좌승이라는 높은 벼슬과 밭 300만 평을 하사했다. 견원이 왕위를 잃고 가까스로 도망쳐온 뒤로 그의 신하였던 자 가운데서 한 사람도 그를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오직경의 부부만이 천리 밖에서 밀사를 시켜 위로해 주었소. 또 고려에 귀순하려 했으니 그 의리를 높이 사지 않을 수 없소. 완건은 이렇게 박영규를 차지한 뒤 연마를 내주어 그의 가족들을 개경으로 데려오게 하였다. 또한 그의 두 아들에게도 벼슬을 내려주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신검의 목을 손수 베려던 견원은 그만 분통이 터져 등창이 나서 황산사라는 절에서 알타가 죽었다. 이로써 후백제는 나라를 세운 지 45년 만에 고려에게 망하고 말았다. 완건은 임금 자리에 오른 지 19년 만인 936년에 후삼국의 통일을 이룩했다. 완건의 나이는 60살이었다. 삼국 통일을 축하하는 잔치가 끝난 이튿날부터 태조 완건은 그동안 전쟁에 공을 세운 장수들을 각성의 성주로 임명하고 허물어진 성들을 고쳐 쌓게 했다. 그는 전쟁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복구하는 데 힘쓰는 한편 고구려의 옛 서울인 평양도 다시 복구하게 했다. 백성들은 덕이 있는 완건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을 기뻐하며 복구 작업에 힘을 모았다. 본디 평양 땅은 고조선 시대부터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도읍으로서 번창했던 곳이요. 지 금은 여진족들이 사냥터로 삼고 있으니 이를 그냥 둘 수는 없소. 완건은 사촌 동생 왕식령을 평양으로 보내 그 곳에대도 호부를 설치하여 백성을 다스리게 한 후 이름을 서쪽 도읍이라는 뜻에서 서경이라 부르게 했다. 서경에 관청을 세우고 옛성을 다시 견고하게 쌓았으며 완건 자신도 자주 가서 지스를 했다. 학교도 세웠다. 몇 해가 지나자 서경은 몰라보게 훌륭한 고을이 되었다. 그를 좋아하는 태조 완건은 그 소문을 듣고 최승로 어린이를 불러들여 논어를 읽게 했다. 최승로는 그 어려운 한문책을 줄줄 외우고 뜻도 풀이했다. 오, 기특한 어린이로다. 너의 재주는 신라의 최치원 선생과 비길만하구나. 완건은 그 어린이를 크게 칭찬하고 푸짐한 상을 내린 뒤 학자들이 모여있는 원봉성에 입학시켜 주었다. 최승로는 빛날 이름난 학자가 되었고 나라의 기틀을 튼 튼이 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완건은 원래 무인 출신이어서 나라를 세운 초창기에는 주로 무신을 등용하여 그쪽으로 나라 일을 많이 보아왔지만 삼국을 통일한 이후부터는 문신 즉 선비들을 많이 등용하여 그들에게 나라 일을 맡겼다. 이렇듯 여러 가지로 자상하게 백성들을 보살핀 일들 중에서도 태조 완건이 제일 크게 힘써 이룩한 것은 나라 곳곳에 절을 짓는 일이었다. 완건은 언제나 자기 자신은 수양도 부족하고 능력도 어부나 부처님의 크나큰 도움으로 삼국을 통일하게 되었고 모든 백성들이 편안한 생활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이뤘다. 후백제를 무너뜨린 뒤 그 승리를 거둔 땅 황산 논산군 연산에 세운 대태사라는 절이 바로 완건의 생각을 잘 말해주고 있다. 완건은 그 절을 다 세운 뒤 다음과 같은 글을 밝혀놓았다. 나로 하여금 통일 과업을 이룩하게 주신 부처님에는 해에 보답하려고 이 절을 세우노라. 그리고 태조 완건은 대장경을 두 벌 베껴서 대경개성과 서경평양에 각각 한 부씩 두고자 생각한 일도 있었다. 완건은 그 문제를 존경하는 극양 스님과 의논했다. 그러자 극양은 태조에게 말했다. 부처님의 은혜와 임금님의 덕이 땅과 함께 영원할 것이오며 하늘같이 드높아 이 나라에는 만복이 깃들 것이옵니다. 한 번은 이염이라는 스님에게 완건은 이렇게 물었다. 피치 못할 전쟁 때문에
평생 동안 많은 사람을 죽였는데 그로 인해 장차 화를 입게 되지 않을는지 모르겠소. 오랜 전쟁 동안 비참하게 죽어 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면 왕건은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했던 것이다. 왕건의 말을 들은 이엄 스님이 말했다. 불도의 가르침은 까닭 없이 그리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상감 마마께서 삼국을 통일하시는 큰 뜻을 이룩하시는데 적의 무리를 쳐 없애는 것이 어찌 죄가 되겠습니까? 많은 절을 세우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펴셨으니 상감 마마야말로 살아 계신 부처님이나 증대없사옵니다. 이엄 스님의 말을 듣고 난 태조 왕건의 얼굴에는 비로소 밝은 빛이 감돌았다. 942년 태조 25시월 거란의 임금 태종이 고려의 태조 왕건에게 사신 30명을 보내면서 낙타 50마리를 선물로 보내왔다. 이놈들이 이제 우리 고려를 넘보기 시작하려는구나. 어디 고려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직접 겪어보아라. 대왕 마마 우리 거란의 임금과 손을 잡으시고 화친을 도모하소서. 거란의 사신들이 왕건에게 이렇게 아뢰자 자리에서 벌떡 일어난 왕건은 큰 소리로 외쳤다. 듣기 싫다. 어찌 짐승 같은 그대들의 임금과 손을 잡고 이웃이 되겠는가. 아래는 우리 고구려의 후손이 세운 나라인데 어찌 거란이 함부로 그 임금을 잡아가고 멸할 수 있단 말인가. 보기 싫으니 썩 물어가가. 이렇게 크게 꾸짖은 뒤 그들 사신 30명을 모두 백길이 닿지 않는 먼 섬에 귀양 보내고 낙타들은 만부교 다리 밑에 메어 두어 굶어 죽게 했다. 태조 왕건은 몇 해 전 고려에 와 있던 서역의 말라라는 스님을 통하여 중국의 후진과 국교를 맺고 고려와 후진 사이에 있는 거란을 양쪽에서 공격하여 쳐 없애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후진이 거란을 두려워하여 이 일은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다. 왕건은 계속하여 야만족에게 빼앗긴 고구려의 옛 땅을 되찾으려는 생각을 버리지 않고 잃었다. 그러나 잃었던 땅을 되찾으려는 생각에만 온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거란에게 쫓겨 고려의 피해와 살고 있는 불쌍한 발해의 유민 수녀는 헤아릴 수 없이 마나 왕건은 항상 이들을 딱하게 여겨왔다. 또한 왕건의 북진 정책도 꾸준히 이루어져 이젠 신라 때와는 달리 서북쪽으로는 청천강 이남 동북쪽으로는 영흥 지방까지 개척되어 있었다. 앞으로 압록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터전이 마련된 셈이었다. 그 이듬해 서월 태조 왕건은 건강이 나빠져 자리에 눕게 되었다. 8. 교훈을 남기고 943년의 어느 날이었다. 병세가 점점 깊어져 자리에 눕는 일이 많아진 왕건은 대광벼슬에 있는 총회하는 신하인 박술리를 불러 훈효십조라고 하는 훈계를 내렸다. 일찍이 19살의 궁예에 부합된 뒤 지금까지 48년 동안 한시도 쉴새 없이 전쟁하니면 나라일에 시달려야 했던 왕건은 오랫동안 쌓인 피로가 한꺼번에 몰아닥쳐 큰 병을 얻게 된 것이다. 그러나 그는 자기가 죽은 뒤 후손들이 자칫 그릇된 정치를 할까 봐 염려가 되었다. 그래서 여러 신하와 태자 왕무를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앉게 했다. 왕건은 자리에 누워 눈을 지그시 감은 채 말을 이어나갔다. 옛날 중국의 순임금은 역산에서 밭을 가는 농부의 몸이었으나 덕이 높아요. 임금으로부터 왕위를 이어받으셨다. 한나라 고조는 폐택에서 일어나 한나라를 세우는 큰 일을 이루었다. 짐은 한낱 평민으로 수양도 부족하고 덕도 없는 사람인데 어쩌다 잘못 임금으로 추대받아 임금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여름에는 더위를 두려워하지 않고 겨울에는 추위를 피하지 않으며 분수에 넘치는 호화 생활을 삼가면서 애써 힘쓴 지 19년 만에 비로소 후삼국을 통일할 수 있었다. 임금 자리에 오른 지 어언 25년 이미 나는 마음도 늙었다. 오직 두려워하는 바는 자손들 이 정과 욕심을 함부로 하여 기강을 어지럽힐까 하는 일이다. 따라서 훈계를 주는 것이니 이를 후손에게 전하여 아침 저녁을로 펴보고 길이 거울로 삼기 바란다. 이 말에 이어서 열 가지 교훈이 주어졌는데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불교를 보호하고 받들 것. 이도선 스님의 풍수 지리설에 따라 절을 짓도록 할 것. 3. 왕위는 큰아들, 맏손자 순으로 있도록 할 것. 4. 거란은 야만족이니 상대하지 말 것. 5. 서경을 중요시하여 나라의 안녕을 도모할 것. 6. 연등회와 팔관회를 거행할 것. 7. 백성을 사랑하고 올바른 정사를 펼 것. 8. 유능한 인재를 뽑았을 것. 9. 관리의 상벌을 공정하게 할 것. 10. 몸을 닦아 인격을 쌓을 것. 모두 빠뜨리지 않고 받아 적었소. 내 마마. 그럼 제목은 훈효십조라 하시오. 그 뜻은 열 가지의 교훈이라는 뜻이오.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대대로 물러 지키도록 하겠사옵니다. 박수리는 태조 왕건이 그 자손에게 길이 남겨 교훈을 삼으려는 훈효십조가 적힌 두루마리를 조심스럽게 말았다.
그리고 큰 절을 한 뒤 두루마리를 소중히 품에 안고 물러나왔다. 이렇게 훈계를 내린 태조 왕건은 점점 병세가 나빠져자 위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왕건의 나이 67살로 보자면 노안이 틀림없지만 역시 몇십 년 동안의 쌓인 피로가 일시에 큰 병을 만든 것 같았다. 그러자 재상 염상을 비롯하여 왕규 박수문 등의 신하들이 임금께 병문안을 왔다. 왕건은 병석에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짐이 병석에 누운 지 한 달 가까이 지났소. 이제 죽음이 임박해 생각해보니 죽음이란 마치 오랫동안 자기 집을 떠나 있던 나그네가 일을 다 마치고 제 집에 돌아간 것 같다는 생각이 드오. 다만 힘써 하고자 했던 일들을 다 마치지 못했으니 그것 이 마음 아플 뿐이요. 대왕 마마, 어찌 그런 약한 말씀을 하시옵니까? 신하들은 저마저 외치며 눈물을 흘렸다. 짐이 병석에 누워있는 동안에 처리하지 못한 나라 일들 이 많을 터이니 병들은 태자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도록 하시오. 그런 며칠 뒤였다. 왕건은 자신의 목숨이 다했음을 스스로 알고 유언을 받아 새 신하를 불렀다. 유언장이 완성되자 태자와 왕후를 불러들였다. 태자와 왕후에게 뭔가 말을 하려던 태조는 통증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태자와 왕후 대신들은 어버이같이 인자하고 덕이 높은 임금님의 힘없는 모습을 대하고는 모두 목놓아 울었다. 대왕 마마, 대왕 마마께서는 온 백성의 어버이신데 오늘 저희들을 두고 가신다 하니 그 슬픔을 견딜 길이 없사옵니다. 태조 왕건은 그 울음소리에 다시 눈을 뜨고 조용한 미소를 떠올리며 말했다. 울지들 마오. 예로부터 삶이란 덧없는 것이라 했소. 나는 이제 부처님 곁으로 가오. 내자 죽거든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도록. 왕건은 마지막 말을 맺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 태자와 왕후를 비롯한 문무백관들이 태조 왕건에게 하늘과 같이 거룩한 임금이란 뜻의 신성대왕의 시호를 올리고 현릉의 장사를 지냈다. 태조가 세상을 떠날 때 마지막 남긴 유언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고 모든 재물들은 검소하게 했다. 태조 왕건은 살아있을 때는 싸워서 정벌하는 곳마다 인자하게 그 곳백성들을 위로했으며 죽을 때까지도 올바른 교훈을 내린 훌륭한 임금으로 먼 훗날까지 칭송받게 되었다.